폐하시옵소서. 연산군 폐위 후 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선종. 그는 아내 인영 왕후와 아들 이태를 지키기 위해 평생 신하들에게 휘둘리며 허수아비 같은 왕으로 살아왔죠. 더 이상 너를 지켜줄 수가 없구나. 신하들은 인영 왕후의 친정이 연산군의 신하였다는 명분을 내세워 이태를 세자에서 폐할 것을 요구하는데, 너 혼자의 힘으로 살아남아야 한다. 그렇게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남아서 정적들을 향한 복수를 꿈꾸게 된 이태. 반정을 이끈 공신이자 현재 조정을 장악한 좌의정 박계원에게 무릎을 꿇는 이태. 국본이 어쩜 머리를 숙이시옵니까? 조선의 진정한 국본은 사대부입니다. 경들을 배시킨 폭군처럼 왕권만 탐하지 않을 거요. 나를 살려주시오. 그러니 자신을 살려달라고 처절하게 비는 그. 그렇게 이태는 박계원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감시받는 일상을 살아가는 허수아비 왕이 되었고. 하루빨리 후궁을 들여 왕실의 후사를 보시옵소서. 박계원이 중전을 없애고 노골적으로 그 자리를 자신의 사람으로 채우려 하는 상황. 신하는 고할 뿐 그 뜻을 받을 뿐입니다. 이태 또한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게 되었고, 아무도 날 찾아오지 않는 게 말이 되느냐? 독을 먹고 병든 중전을 찾아온 이태. 과인이 왔습니다. 그동안의 폐악질에 대해 너무 좋아서 그랬다며 변명과 동시에 사랑을 고백하는 중전. 전하를 연모합니다. 연모한다 하신 건 처음이지요. 하면 과인도 답을 하겠습니다. 중전은 곧 죽습니다. 어느 누가 자신의 어머니를 죽인 집안의 여인과 연모하겠냐며 무섭게 말하는 이태. 지금의 중전이 참으로 엿것입니다. 모두 서두르세요. 금혼령이 내리기 전에 한양으로 가야 합니다. 한편 양반의 신분이지만 중리면의 수장으로 장사를 하며 살아온 이 여인의 이름은 유정. 그녀는 7년 전 이태와 인연이 닿았던 인물인데요. 그리 가면 숙지에 빠집니다. 또 거짓말 치는구나. 소녀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세자 시절 이태는 궁 밖에서 우연히 만난 유정에게 사랑에 빠지고. 너는 참으로 못났구나. 말도 많고 음전하지 못하니 누가 데려갈까. 허니 내가 혼인해주마. 그 집안이 아니면 누구와도 혼례를 치르지 않을 것입니다. 마침 그녀의 집안은 공신들의 견제를 받는 살인파였고, 공신들을 대적하려면 살인의 힘을 키워야 합니다. 궐 안에서는 경계하고 또 경계하라 했거늘. 공신들을 견제할 세력을 키운다는 명분과 함께 정말 좋은 처자입니다. 현명한 여인입니다. 유정과의 혼사를 강하게 주장했던 이태. 세자의 말이 옳습니다. 하지만 과인은 두렵습니다. 저들이 어찌 나올지. 세자를 믿으세요. 전하의 적장자가 아닙니까? 경에게 도움을 구하고 싶소. 목숨을 바쳐 전하의 명을 따르겠습니다. 경의 여식을 세자빈으로 삼으려 하오. 결국 사관 유학수의 딸이 간택되었습니다. 차라리 임금을 다시 바꾸고 말지. 중전도 우리의 원수인데 세자빈조차 사람이라니. 그 명분을 주셨구려. 중전과 세자빈을 엮어 유정의 집안을 역적으로 몰고 갈 계획을 세우는 박계원.
신의 관직을 내려놓고 참담함을 아뢰옵니다. 누명을 씌워 유정의 집안 사람들을 모두 잡아들이고 선종을 압박하는 박계원. 역적들이 영모들의 수괴로 충전 마마를 지목한 것이옵니다. 그러면서 그 배후엔 선종의 아내 인형 왕후가 있다며 모함하기 시작하죠. 부디 중전을 폐하시고 낱낱이 밝히소서. 좌상, 중전의 폐위만큼은 막아주시오. 사사로운 청을 앞세우십니까? 내금이는 당장 좌상을 하옥하라. 선종은 그런 그를 잡아들이려 하지만 내금이장은 왜 가만히 있는 게냐? 내금이장 조연표를 포함한 공신 모두가 그의 말을 무시한 채 인형 왕후 폐위만을 요구할 뿐이었죠. 이 광경을 모두 지켜본 두 사람. 인형 왕후는 굴복하지 말고 유정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허니 지아비로서 세자빈을 지키세요. 어미는 자식을 지켜야지요. 차가 식습니다. 네가 마신 차에 독을 탔다. 독이 든 차를 조금 마시게 하여 며칠간 알토록 만든 인형 왕후. 저들도 당분간은 몸을 사리겠지. 그리고는 독이 든 차를 전부 마시며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그녀. 국모로 죽을 것입니다. 역적의 배우라는 모함의 맞선과 동시에 암살 시도를 당한 중전과 세자라는 명분을 주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녀. 그 아무도 없느냐? 내 반드시 범인을 잡아 그 죄를 물으리라. 전하, 좌의정 들었사옵니다. 이 모든 일에 원흉인 박계원은 끝까지 살아남았는데 어찌 이 사단의 원흉이 무사한 겁니까? 죽여버릴 거야. 나와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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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유정의 부모님은 역적으로 참수를 당하고 그녀 또한 죽을 위기에 처하는데 유학수의 여식을 살려주십시오. 그 여인은 아무 죄도 없습니다. 힘이 없으니 내 사람을 잃는 거다. 아내의 죽음마저 외면한 비겁한 지압이다. 소자는 그리 못합니다. 거래는 대대로 계승권자만이 알고 있는 비밀 통로가 있다. 여기로 통하면 궁 밖으로 나갈 수 있어. 가서 넌 나와 다르다는 걸 증명해라. 옥사에 불을 지르고 그 틈을 타 유정을 구출하는 이태. 유정은 공식적으로 불에 타 죽은 것으로 처리가 되었죠. 살아다오. 자신도 끔찍한 상황을 겪었지만 꼭 살아서 복수할 것이라는 다짐을 보이는 이태. 피를 말릴 것이다. 그러니 그대도 살았다. 그렇게 헤어졌었던 7년 전의 이태와 유정. 살아줘. 고맙소. 나의 비디어. 오늘은 못 오실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보름마다 비밀 통로를 통해 유정을 만나왔던 이태. 부채 선물은 처음이지요. 그녀는 이태가 왕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선비인 줄만 알고 있었는데 그가 천만남부터 자신이 세자인 것을 밝히지 않았고 정식으로 혼례를 하기 전에 시련이 덮쳤기에 세자의 얼굴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대나무와 종이가 혼인하여 자식을 낳으니 바로 맑은 바람이라. 청혼을 뜻하는 식구가 적힌 부채를 이태에게 선물한 유정. 하지만 자신 때문에 그녀의 가문이 몰락했다는 죄책감에 쉽사리 대답하지 못하는 이태. 좌의정 드시옵니다. 부디 신에게 이번 일을 이리 모여주시옵소서. 한편 박계원은 대비 최가연을 찾아가 중전을 간택할 결정권을 받아 자신의 진료를 간택할 계획을 세우고 뭘 해주면 됩니까? 병조판서 조원표는 딸의 혼사를 서두르지만 어서 혼례를 서둘러야지.
그의 딸 조연이는 이미 마음속에 품은 이가 있었는데. 웬 놈들이냐? 모두 도망갔으니 열어도 된다. 과거 무뢰배들을 만난 겁에 질린 자신을 구해줬던 그에게 첫눈에 반했던 그녀. 한편 다시 보름이 지나 유정을 만날 때가 다가오고. 벌써 보름인가? 그녀의 스승이자 선종의 오랜 벗이었던 임진사가 그녀를 막아서는데. 넌 오늘 가지 않을 거란 말을 전하라고 했어. 넌 그분을 모른다. 가까이 하면 너도 위험해질 거라고 몇 번을 말해. 제가 선택한 사람을 믿어주십시오. 가신 줄 알았습니다. 안 오는 줄 알았어. 어찌 안 가셨습니까? 낭자가 올까봐. 안 그래도 참기 예민하신 전하신데 별일 아니옵니다. 주무시 없어서. 임기척 또한 업자 들어가 보는 화상선. 전하, 소신이 들어가겠사옵니다. 침수에 드시기 전까지 책 시중을 들라 하셔서 있었나이다. 정의균의 도움으로 들킬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는 이태. 유정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서도 중전의 자리를 둔 궁중 암투의 마음이 무거운 이태. 아까처럼 이렇게 웃으라고요. 웃어. 그런 그에게 무슨 일인지 묻지 않고 그저 웃게 해주는 유정. 날아는 것 같아서 해를 볼 수 없는 달 우리. 걷잡을 수 없는 이태의 마음에 상처받지 않고 묵묵히 기다려주는 유정. 형님! 거기 형님 맞죠? 그만 가보겠어. 형님! 에? 또 보네요? 에? 좌의정 별채 여자가 누군지 알아냈어요. 박계원의 별채에 숨겨진 여자에 대해 캐고 다닌다는 것을 듣게 되고. 어? 선비님. 좌상의 집안을 캐낸 이유가 무엇이오? 그녀에게서 박계원이 자신의 진려를 중전으로 만들려 한다는 사실을 듣게 되는 이태. 조선 제일의 권력자에게 복수라도 하려는 겁니까? 가능하다면 못할 것도 없죠. 유정이 박계원과 얽혀 또다시 힘들어질까봐 복수 따위 잊어버리고 잘 살라며 화를 내는 이태. 날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하지 마시오. 평범하게 살란 말이오. 한편 폭군 연산군에 의해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박계원. 또다시 폭군이 나오지 않는다 누가 장담할 것이오. 후대에 언제 폭군이 나올지 모르니 원자를 낳아 성군으로 키운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우매한 백성들은 대감의 사욕이라 여길 겁니다. 이러다 우리 공신들이 다 쓸려 나갈 수 있습니다. 예를 갖추십시오. 대비마마시옵니다. 국혼을 앞두고 내 뜻을 전하려 합니다. 박계원의 진려를 중전으로 간택할 것이라 말하는 대비.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한편 궁으로 돌아온 이태는 박계원의 계획을 알고 자신이 준비해왔던 계획을 실행하려 하는데. 전하, 신에게 좌상의 목을 가져오라 명을 내리십시오. 좌상의 목 하나로 끝나겠느냐? 전하가 나갈 것이다! 전하, 좌상의 진력에 줄 수는 없지. 진짜 꽂힌 여기 있었구나. 사실 병조판서의 딸에게 일부러 접근하여 자신에게 반하도록 꼬셨던 이태. 주상... 전하? 이태는 병판의 집에 투서를 보내 자신의 딸이 만나는 남자가 있음을 알리고. 연희에게 사내가 있느냐? 수상한 사내가 근처에 있거든 즉시 구하라. 조연이의 마음을 흔들며 계속 유혹하는 이태. 과인은 그대를 말하네. 멈춰라! 저항하는 놈은 배워도 좋다! 멈춰라! 전하의 호의가 왜 여기 있어? 주상 전하라 배웁니다. 자신의 딸과 만나던 남자가 왕임을 알게 된 병조판서. 그 자리에 있던 자들의 입은 제가 모두 봉하겠나이다. 헌데 과인의 입까지 봉할 수 있겠소? 병판의 딸을 중전으로 만들겠다 말하는 이태. 어찌 제 여신이 앞길을 먹을 여시옵니까?
딸이 중전이 되면 정치 암투에 휘말리게 될 것을 걱정하는 병판. 내 안타까울 뿐이요. 박계원을 배신하라는 말임을 바로 눈치챈 병판. 원자의 외조부가 되어주시오. 병판이 여식에게서 원자를 보려 합니다. 한편 박계원은 대비에 대한 추문을 퍼뜨렸다는 이유로 보안군이 재산을 몰수했는데 그런 정자는 없다고 합니다. 이태가 부원군에게 준다고 했던 정자가 재산 목록에 없자 의심을 시작하고 22칸의 세단 9줌의 정자를 짓는다 하옵니다. 결국 그는 이태와 정의균이 암호를 만들어 사용해왔다는 것을 알게 되죠. 한편 이태는 우연히 듣게 된 양아치 선비한 명이 꾸미는 납치 사건이 유정과 관련된 이름을 듣게 되고 어찌 낭자를 노린 것이냐? 돈 때문이냐? 꺼요! 방금 네가 보고 들은 거 아는 것을 모두 말하라. 어찌 화살이... 왜 평소엔 볼 수 없는 건지 묻지 않겠습니다. 저와 혼인해 주세요. 선비님을 연모합니다. 나에겐 여인이 있습니다. 계획하고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 여인이 꼭 필요하오. 연모하십니까? 내게 다른 사람은 중요하지 않소. 왜 절 만나러 오십니까? 무슨 이유가 있으실 것 아닙니까? 자신을 걱정하면서도 다른 여자와 혼인하겠다는 그의 말에 혼란스러운 유정. 별일 없는지 살펴보거라. 차라리 후궁으로 맞이하십시오. 아씨 얼굴을 아는 자도 없습니다. 과인을 만나 부모를 잃고 역적의 딸이 되었다. 또 그렇게 만들 수는 없다. 유정을 괴롭히려던 선비를 잡아 취조하는 박계원. 아는 대로 모두 구하거라. 어떠한 관계인지 구하라. 한편 중전 간택령이 떨어지고 명문가의 처녀단자를 제출하게 만드시오. 청혼을 거절당한 상처로 아픔을 앓는 유정. 형님, 그게 첫말이요? 혼인까지 결심한 마당의 이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유정이 답답한 동금. 오른마다 날 만나러 오던 그 걸음마는 가짜가 아니잖아. 유정에 대해 알아낸 박계원이 그녀가 운영하는 중리면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하고 혼인을 하려 한다는 선비에 대해서도 더 알아내거라. 한편 조연이는 중전 간택 후보에 자신을 넣어달라고 부탁하고 중전이 못 될 바엔 차라리 목을 메고 말 거예요. 아버님, 제가 혼쭐 내겠습니다. 대낮에 자맹은 처음이시지요. 이태와 유정의 사이를 알아보기 위해 이태에게 낮에 나가는 자맹을 권한 박계원. 유정에게도 사람을 시켜 물건을 사는 척 시장으로 데리고 나와 이태와 마주치게끔 하는데 마음에 든 비단이 이홍생입니까? 그의 계획대로 시장에서 마주친 이태와 유정. 하지만 눈치 빠른 유정은 그를 아는 척하지 않고 지나갑니다. 나으리! 한번 자셔보시지요. 이거 한 입. 다 주어라. 혼란스러운 틈을 타 유정을 만나러 가는 이태. 무슨 일인지 얘기해주세요. 그래야 소녀가 도울 거 아닙니까? 내 일에 상관하지 마시오. 상관하렵니다. 선비님이 계신 곳까지 갈 것입니다. 내 세상은 낭자가 살 수 없는 곳이오. 물러가거라. 이번 보름에 만나면 그때 전부 다 말하리다. 마침내 이태와 유정의 사이를 알게 된 박계원. 숨소리 하나까지 전부 구하거라. 처녀단자 제출이 어찌 이리 되는가.
병판이 처녀 단자를 넣지 않아 애가 타는 이태. 하지만 이번 일은 박계원에게 고하지 않았음을 토대로 병판의 충신임을 깨달은 이태. 전하, 이번 자맹은 좌상에게 고하지 않았다. 너희는 병판의 충신이구나. 자신이 자맹을 나가 병판의 딸과 만나는 것을 박계원에게 말하라며 협박하는 이태. 명이다. 이태가 병판의 딸을 중전으로 맞으려 한다는 소식을 들은 박계원은 병판의 사람인 겸사복장을 고문하고 파하는데, 박계원의 만행에 분노한 조원표는 이태를 찾아와 호보로는 올릴 수 있으나 거기까지라고 말하고, 전하께서 바꿀 수는 없사옵니다. 병판의 여식을 중전으로 만들 수 있다면 이미 단단하게 결속되어 있습니다. 어찌 저들을 이기려 하십니까? 증명하리다! 증명하소서! 자신이 모든 판을 설계하고 기획했다며 그를 설득하는 이태. 병판에 여기까지 오게 만든 과인을 믿고 이 손을 잡아주시오. 신 병조 판서 조원표, 전하의 충신이 되겠나이다. 그렇게 이태의 계획대로 한편이 된 두 사람. 이리도 아둔한 사람이었어. 어쩌겠어. 이제 대놓고 박계원과 척을 지게 된 조원표. 그 후 이태를 찾아가 훈수를 두는 박계원. 어찌 저작거리 협작품 같은 일을 하시옵니까? 오랜만에 명중이구려. 처음으로 그에게 대적하며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태. 어떤 여인이든 데려와 보시오. 부대의 권력 근처도 가지 못할 것이오. 자신의 진려가 간택되더라도 이태에게서 원자를 얻고 권력을 얻기 힘들다고 판단한 그는 조심들 하고 조심. 유정이 파는 모든 물건들을 사들이며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부르는데, 잡아라! 감히 규방의 물건을 훔친 도둑들이다! 그곳에서 도둑 누명을 쓰게 된 유정과 임진사. 고개 숙여라! 좌회정 대감이시다! 어찌 좀 도둑질에 좌회정이 나섰단 말이냐? 박계원이 아직 자신이 몰락시킨 세자빈이라는 사실을 모르며 뭔가 원하는 게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유정. 우매한 저희에게 명하실 게 있다면 하명하여 주십시오. 어찌 하명할 게 있다 생각했느냐? 영민하구나. 참으로 영민해. 얼마 후 박계원은 유정을 호출하고, 전하, 금일 좌의정이 올린 처녀단자이옵니다. 어딘 누구든 보내보거라. 충전이 되거라. 불가합니다. 유정이 이를 거절하자 그녀를 협박하는 박계원. 중이 여기는 모든 사람들의 사주를 내치져놓을 것이야. 나를 진료로 삼아야 할 이유가 뭘까? 임진사와 중리면 사람들의 안위를 위해 일단 박계원의 별채에 머물며 곰곰이 생각하는 그녀. 어머니, 네가 아옥이구나. 나는 너의 오라빈이라. 박계원과는 달리 심성이 곱고 강직한 성품을 지녀 아버지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박계원의 외아들 박남산. 내일 인사 올리겠습니다. 그래, 내일 보자꾸나. 이를 소문을 통해 미리 알고 있던 그녀는 자신을 사촌 동생으로 아는 그를 이용하기로 합니다. 아이고, 살려주시오. 저를 동생으로 알고 호의를 베풀고 있습니다. 곱고 바른 분이라 아픈 사람은 절대 외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유정의 계획대로 꾀병을 부려 몰래 빠져나가는 임진사와 마서방. 오셨습니까, 오라버니? 어인 연유인지 말해줄 수 없느냐? 다른 도움은 필요 없습니다. 혹여 나중에라도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다오. 저는 중전간택에 참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사람들이 도망간 것을 확인한 유정은 박계원을 만나 단판을 지으려 하는데, 최상장들이 도성을 벗어나 경상 땅으로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박계원은 도망간 사람들을 뒤쫓고 있었죠. 보름마다 대광 동교에서 만났다지. 그녀가 보름마다 만나는 선비도 알고 있다며 더욱 강하게 그녀를 압박하는 박계원. 대감마님. 어쩔 수 없이 그의 뜻에 따르게 됩니다. 고개를 들거라.
그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여서는 아니 된다. 군모가 될 몸이니라. 그 시각 이태는 유정에게 모든 것을 밝히고 그녀를 떠나보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녀가 나오지 않자 유정의 집까지 찾아간 이태. 급하게 떠날 일이 생긴 건가? 사대부의 탄만은 아닙니다. 벼슬아치들이 어찌 백성을 위한 정책을 내겠습니까? 백성의 하늘은 따로 있지요. 백성에겐 쌀이 하늘입니다. 떠난 게 아니다. 그녀가 떠난 게 아니라 도망치거나 끌려갔다는 것을 깨달은 이태. 낭자에게 변고가 생긴 것 같다. 찾아야 한다. 한편 유정이 박계원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 동금이는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 형이 이거 왜 잠깐만요! 아 진짜 아 어떡하냐 하염없이 그의 집 앞에 머물다 유정을 보게 되는데 형님이 궁궐엔 왜 들어가? 병조판서 집에서 일하는 똥금은 조연이가 집안 아녀 중 한 사람을 나인으로 데려간다는 얘기를 듣고 그 천것이 아시덕에 입궐을 다하네요. 이게 어디서 말도 안 된 모함이야? 자신이 궐로 들어가기 위해 내정된 하녀를 모함하고 아니 유연이 그랬잖아! 왜 내가 두고 주상전화 상대로 기회를 끌리고 다녀! 아니, 자신의 충성심을 어필합니다. 죽여버릴 거야! 아래 것들이 윗전 앞에서 싸운다고 멍성말이 당하고 혼난 똥근. 아이 재수 없어 지독한 년. 빨랑 버리고 가자고. 사실 그녀는 역병 속에 버려진 아이였는데 유정이 구해줘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고. 이만큼 많은데 천천히 먹지, 응? 그래야 약도 먹고 빨리 낫지, 응? 무슨 집사라서도 꼭 구해줄게. 주상께서 어인 걸음이십니까? 잠시. 전각 안을 보고자 합니다. 예정이 없는 배석은 법도에 어긋납니다. 법도를 들먹거리는 대비에게 막혀 확인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이태. 여기 있을 리 없는 사람인데. 박계원의 사람인 대비는 유정을 간택하고 좌의정 박계원의 진료를 낙점할 겁니다. 소자가 심중에 둔 처녀와 다릅니다. 조연이를 간택하려는 이태와 대립하는 그녀. 간택은 대비전의 뜻대로 따르심이 전례에 맞사옵니다. 조정에서는 대비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박계원 파와 허나 가례는 전하의 혼례이옵니다. 지아비가 지어미를 마땅치 않아하면 백성인들 마음 편하리까. 조연이를 마음에 들어하는 왕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조원표 파로 나뉘어 중전 간택이 쉽사리 이루어지지 못하고 삼사의 의견을 통합해달라고 했습니다. 박계원에게 굽히지 않는 굳은 신념에 홍문관 대제와 김치원에게 의견을 묻겠다는 이태. 명하신 대로 삼사의 간언을 고하옵니다. 이 간택은 불가하옵니다. 삼사의 수장인 그는 인영왕 후에 3년상도 다 치르지 않았다며 간택 자체를 반대하고 간택을 불허하고 관례를 따르시옵소서. 예상치 못한 그의 의견에 신하들은 더욱 팽팽하게 맞서게 되는데 어느 선조께서 3년상을 다 채웠다더냐. 중전 간택 자체가 불발될 위기에 놓인 상황을 듣는 대비. 국본이 없는 이때 사내를 낳으면 원자가 되겠구나. 자신의 선택대로 박계원의 진료를 간택하라며 조정을 압박하고 전하 바삐 낙점하라 재촉하시옵니다. 왕실의 후사가 없음인데 어찌 법도와 관례를 우선이라 하옵니까? 중전 간택은 왕실의 백년 대계이니 대신들은 낙점할 때까지 퇴청을 미루고 의견을 모시오. 팽팽한 의견 대립 속 사흘이란 시간이 지나고 신하들 또한 지쳐가는데 전하, 사흘째이옵니다. 과인이
모두를 만족시킬 묘안이 있는데 따르시겠소? 그는 조연희와 박계원의 진려 모두를 후궁으로 드리고 인영왕후의 3년상이 지나면 그때 가서 둘 중 한 명을 중전으로 선택하자는 이태. 그러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태의 얼굴을 보라고 말하는 박계원. 제 사람들은 안전하겠지요. 그것만 약조하십시오. 약조하지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전화를 베겠다고 말하는 그녀. 그 시각 정의균으로부터 중리면의 사람들이 의정부의 지시로 압송되었다는 사실을 보고받는 이태. 의정부에서 내린 지시라니 신중하셔야 합니다. 좌상을 의심함인가? 예, 전하. 관상감에서 오늘 합궁은 숙이 박씨와 맞다하옵니다. 숙이 박씨에게 곧 걸음하신다 통보하오리까. 오늘 합방은 박계원의 진려와 하는 게 맞다는 문서가 올라오지만 전하! 이미 합궁을 무시하던 선례가 있다며 조연희의 방으로 향하는 이태. 숙이 조씨의 처서로 가겠다. 전하께서 납시지 못하시옵니다. 숙의 조씨 처서로 납신다고. 관상감이 올린 문서대로 자신의 처서로 오라고 전하라며 강하게 나오는 유전. 세상 어느 여인이 초야를 뺏긴단 말이냐. 숙의 조씨에게 양보하시고. 말이 많구나. 그대로 전하겠나이다. 좌상도 늙었구만. 저리 철없는 것을 보내다니. 이 무슨 어리석은 언행이십니까. 이는 그저 박계원의 뜻대로 하는 거라는 유전. 나는 숙부의 말을 따를 뿐이네. 이를 들은 이태는 정의균을 보내 다시 거절의 뜻을 전하지만 전하께서 명을 전하라 상전을 보내셨사옵니다. 어찌 만백성의 어버이인 전하께서 법도를 이리 하찮게 여기시느냐. 상전은 전하께 전하라. 그를 들이지도 않고 세게 나오는 유전. 과인이 가지 않으면 숙이 조씨의 처서로 직접 오겠다. 힘꼬라자마자 패서에 내 명분이 될 투기를 한다. 전하께 좌의정의 진려를 패할 수 있는 명분을 드리려 합니다. 하지만 이는 궐 밖으로 나가기 위한 그녀의 계획이었고 궐 밖으로만 나가게 해주세요. 숙이 박씨의 처소로 갈 것이다. 당장 숙이 박씨를 패할 것이라며 유정의 처소로 향하는 이태. 과인이 왔소. 어디 얼굴 한번 봅시다. 이는 박계원이 설계한 신의 한 수였죠. 전하의 자충수입니다. 가짜 진려가 발각되면 자신도 끝나는 박계원과 사랑하는 여인을 죽이거나 패해야 하는 이태. 왜 선비님이 여기 계십니까? 사방이 귀여. 보장하시옵소서. 누구도 따르지 못하게 하라. 전하, 따르지 말라 하셨습니다. 주상 전하십니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좌상은 낭자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있어? 제게 할 말이 그것뿐이십니까? 어찌 고려 다시 온 겁니까? 선비님이 전하란 걸 알았다면 죽을 마음으로 입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세자라는 사실을 모른 채 그저 자신을 구해준 선비로 알고 지금껏 그를 사랑해온 그녀는 이태가 자신의 가문을 몰락하게 한 세자였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끼고 무너집니다. 유정을 진려로 속여 후궁으로 책봉한 죄를 명분으로 그를 처형하자는 정의균. 좌의정을 처형할 명분이 전하께 있사옵니다. 좌상이 그걸 모를까. 그러나 박계원을 처형한다면 유정 또한 무사하지 못함을 아는 이태. 낭자가 죽는다. 확인이 먼저다. 좌상의 사자로 갈 것이다. 그렇게 박계원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직접 그를 찾아간 이태. 과인을 기다린 게요. 박계원이 유정의 정체를 아는지 떠보는 이태. 아시오. 신이 전하께 바치는 충신묘입니다. 과인을 위해서다. 그가 유정의 진짜 정체를 모른다는 것을 눈치챈 이태. 모른다. 너무 높이 평가한 모양이구려. 허술한 수로도 다니. 그러면서 박계원을 처형할 명분이 자신에게 있음을 내세우며 분노하는 이태. 국법을 어기고도 살기를 바라는가. 도망치고 싶으냐. 돌아가신 아버지의 환영을 보며 과거를 후회하는 그녀.
저한테 도망칠 걸 그랬습니다. 우리 가문도 멸문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박대원의 약점을 쥔 이태는 데뷔에게 무난 인사를 올리지 않으며 대놓고 저그를 드러내고 아침 문을 드시지 못한다 하옵니다. 한편 숙이들의 본가에서 궁에 인사를 올리러 온 자리가 마련되고 그곳에서 박대원의 진짜 진려를 1년간 키웠던 이모가 나타나고 박숙이께서는 언제 오십니까? 이에 당황한 유정은 이모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갑니다. 내가 숙이 박시일세. 예? 어찌 나를 키웠다고 하는가? 이제 보니 내게 거짓말을 했구나. 마님! 당장 이 여자를 끌어내라. 정말 아오기가 아니에요. 유일하게 자신이 믿고 의지하던 그에 대한 배신감을 표현하는 그녀. 어찌할 생각이야? 스스로 방도를 찾을 것입니다. 단 한 번도 낭자에 대한 마음이 거짓인 적은 없었소. 미안하오. 그 시각 자신들을 감시하는 자들의 존재를 눈치챈 임진사와 마서방. 우리를 쫓아오는 게 틀림없구만요. 유정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인지 알아본다며 한양으로 올라가겠다는 마서방. 안 되네. 그러다 들키면 하시 생사라도 알아요. 복근형으로 밥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요. 말 좀 해봐요. 어머니! 어머니! 아니 왜 그런 실수를 하셨어요? 실수 아니야. 이제 저한테 식솔까지 다 죽게 생겼다고요 지금. 눈을 크게 뜨고 볼 테니까 한 번만. 늦었어요. 박계원은 자신의 진려를 키운 이모를 협박해 스스로 목숨을 죽게 만들죠.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있던 궁녀로 인해 자신이 이모를 죽게 만들었다는 심증을 받게 되죠. 살려주십시오, 숙이! 박계원에 대한 처벌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신분을 사칭했다면 좌의정까지 살펴봐야 하옵니다. 바로 그때 진려에 대한 초문으로 왕실의 권위를 떨어뜨렸다며 자신을 사직시켜달라고 선수를 치고 그리고 제대로 조사하여 숙이 박씨가 가짜면 사지를 찢으라며 압박에 박차를 가하는 게 진정 원하는 게 무엇인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 이태에게 숙이에 대해 문제 삼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그 좌상의 진려로 인정하고 덮으라. 박대원의 검은 속내를 알고 치가 떨리는 이태. 주상전하 드시옵니다. 숙이를 직접 취조하리라. 이태는 숙이를 취조한다는 명분으로 유정과 단둘이 얘기할 시간을 갖고 궁궐을 떠나시오. 좌상은 파직으로 끝날 것이나 낭자는 자명이요. 궁을 떠나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중립면 사람들의 목숨이 박계원의 손에 있다며 떠날 수 없다고 말하죠. 그래도 가야 합니다. 제 사람들의 목숨이 걸린 일입니다. 숙이의 몸을 살피러 왔습니다. 다음 날 유정에 대한 조사는 계속되고 감찰 상궁을 시켜 유정의 몸에 있는 반점을 확인하려 하는 대비. 대비 마마의 명이십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확인을 거부하며 직접 대비를 찾아가겠다 말하는 유정. 양사의 뜻을 고하옵니다. 서씨의 말이 허언이나 숙이의 몸을 살피어 사실을 가려냄이 옳은 줄 아뢰옵니다. 받들 수 없습니다. 숙부께서도 저와 같은 생각이옵니다. 대비마마, 어찌 소참에게 이런 수치를 주려 하시옵니까? 좌상이 무슨 생각이신 걸까? 대비는 박계원에게 어떠한 말도 듣지 못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내 명부가 어찌 아무에게나 몸을 보인다 말입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면 어떠하옵니까? 누구요? 단 한 분뿐이옵니다. 전하시옵니다. 박대원의 계획대로 이태에게 유정의 생사권을 넘기는 그 감히 네가 거론할 수 있을까? 직접 확인하시게 하라. 박대원의 묘수에 걸려들어 유정의 생사를 결정하게 된 이태. 전하께서는 어느 길을 가시렵니까? 권력입니까? 연신입니까?
살릴 것인지 죽일 것인지. 나로 인해 몰락한 나의 빈이여. 이제 낭자를 버리려 하오. 수기박씨의 처소에 다녀오소. 수기박씨는 좌의정 박혜원의 진료 박씨가 맞소. 유정의 정체를 밝히는 대신 원래 계획대로 박혜원의 진료를 핍박하고 외면하는 방식을 택한 그 오늘로 낭자에게 진 빚은 모두 갚았다 여길 거요. 지금껏 마음에 빚이 있어 잘해줬다며 차갑게 정을 떼는 이태. 떠나라. 낭자를 궁 밖으로 보내야 한다. 궁에 있으면 유정이 위험해진다며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으라고 명하는 이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라. 등불을 보여주게. 유정 대신 태형을 당한 아랫사람을 챙기는 다정한 그녀의 모습에 당황한 최상궁. 아무래도 행궁을 가야겠구나. 무난 인사를 올리지 않는 이태 때문에 우라병이 생겨요양을 하러 가겠다는 대비. 이태가 선택한 수기가 누군지 만백성에게 보여달라고 청하는 병조판서 조원표. 만백성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불효자가 될 수 없다는 명분을 내세워 직접 행궁 행차에 나서겠다는 이태. 중리면 최상장들이 옥에 갇혀있다 들었습니다. 박계원에게 잡힌 사람들을 구해줄 테니 궁을 떠나라 말하는 정의균. 궁에서 아씨가 위험해지면 전하께서는 또 위험한 행보를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떠나주십시오. 형님. 아, 형님. 그 시각 유정을 구하기 위해 궁으로 몰래 들어온 똥금은 정의균을 만나게 되고 대비가 행궁에 갔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를 찾아온 박계원. 마마, 그만 황궁하시지요. 그런 그에게 도대체 뭘 숨기고 있냐며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대비. 주상은 내 아들이 아닙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대비가 무서워할 일이 천지에 없다며 안심하라는 박계원. 그럼 날 속이지 말고 말해요. 말씀 올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만은 순수하게 지키고 싶었던 그. 사실 서로 연모했던 사이인 두 사람은 이태와 유정처럼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었죠. 유정을 행렬길에서 제외시키는 이태. 박수기의 가마를 치워라. 치워라! 그녀에게 중전이 되라고 말하는 박계원. 중궁전을 차지하세요. 물러가시오. 화를 푸시옵소서. 귀한 이가 만들어준 부채요. 전하의 곁에 있는 종친이라면. 곁에 두면 안 되는 사람이요. 그에겐 독이 될 터이니. 소자의 불효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여미를 천하의 못된 괴물로 만들 셈입니까? 환궁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용서를 빌 것이라는 이태. 어디 한번 해보세요. 며칠이든 상관없사옵니다. 하지만 박계원도 같이 고생할 텐데 괜찮겠냐며 그녀의 약점을 쥐고 흔드는 이태. 그만 환궁하시지요. 그 부채는 전하께서 아끼시는 부채라 똑같이 만들었어요? 이태가 자신이 선물해준 부채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알게 돼 마음이 복잡해지는 그녀. 전하께선 자맹을 자주 나가시나 보름마다 자맹 나가신다고. 그리 자주 나가시면
궁궐이 발칵 뒤집힐 일이지요. 선왕께서 승하하시고 얼마 후에 모두 혼비백산 찾으러 다닌 적은 있었사옵니다. 보름이었나? 그런 듯하옵니다. 그 사실을 듣고 과거에 아무 말 없이 자신을 안고 울었던 이태가 생각난 유정. 낭자는 울 수 없어. 낭자가 살 수 없는 곳이오. 이제 그간 이태가 했던 말의 뜻을 이해한 유정은 홀로 견뎌왔던 이태에게 안쓰러움을 느끼는데, 무슨 변고라도 생긴 겁니까? 늘 저를 걱정하셨지요. 정작 전하께선 갇혀 살면서 말입니다. 제가 떠나길 바라십니까? 그러하오. 떠나겠습니다. 예전처럼 그렇게 살 것입니다. 이번 풍정에는 참으로 볼만하겠어요. 대비 앞에서 유정이 관할을 맡아 서구에 출입할 명분을 주는 이태. 과인이 없는 시간에 없는 사람이냐 다녀가거라. 자전께서 부탁하시오네 유노한다만 검은 너울 얼굴을 가려야 풍정연에 참석할 수 있을 것이다. 궁궐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환호하는 구경거리입니다. 그렇게 모두가 불꽃놀이에 눈이 쏠려 있을 때 비밀 통로로 궁을 빠져나갈 계획을 세우는 두 사람. 한편 유정과 이태의 미래를 허상선이 모두 지켜보고 있었고, 박계원이 아닌 조원표에게 이를 모두 보고하는데, 큰 쓰임새를 보이려 매시었습니다. 그 시각 최상궁으로부터 정희균이 유정을 찾아왔음을 알게 된 박계원. 그날 그 시각 궁을 빠져나가셔야 합니다. 준비는 되었느냐? 예, 전하. 아시께서 서고에 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낭자를 대신할 자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냐? 정희균은 풍정의 당일 유정과 바꿔치기할 인물로 똥금이를 준비시켰고, 너가 여길 왜 와? 똥금이만 믿어요. 내가 얼른 나가게 해줄게. 자신을 위해 다쳐가면서까지 헌신하는 똥금이를 보며 슬퍼하는 유정. 부하의 보고를 듣고 몇 가지 단서를 토대로 유추해 유정이 궁에서 빠져나갈 계획이었음을 눈치챈 그 불꽃놀이, 너울, 서구, 고래 모든 물을 닫으라! 물러서라. 뒤에 계신 여인은 누구신가? 얼굴을 가린 여인은 유정이 아닌 똥금. 숙이의 너울을 직접 벗겨주세요. 같은 시각 대비는 관할을 준비하느라 애쓴 박숙이의 너울을 직접 벗기라 명하고, 어째 여기 있는 겁니까? 전하의 여인으로 살 것입니다. 중전이 되려 합니다. 가지 않은 것인가? 돌아온 것인가? 유정이 가지 않고 중전이 되기로 결심했음을 눈치챈 박계원. 감축드리옵니다. 중전 마마. 어찌 된 것입니까? 진짜 연유를 말하시오. 저의 선택입니다. 유정은 궁으로 돌아온 진짜 이유를 밝히지 않는데, 그 시각 정희균은 자신이 대피시킨 사람이 유정이 아닌 똥금이란 사실에 어안이 벙벙한데, 네 앞에서 거짓을 구하는 게야! 이기야! 살살! 날 속였구나. 감히 대감을 속이겠습니까? 대감! 네놈이 말하지 않았느냐? 전하와 박숙이는 각별한 인연 같다고.
무엇을 확인하려 이러십니까? 조원표는 그곳에서 이태와 유정이 각별한 사이임을 눈치채죠. 어심히 제 진료에게 있습니다. 박계원은 가뜩이나 자신의 딸과의 합궁을 미뤄 불안한 조원표의 심리를 자극합니다. 다시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이제 궁궐에서 살아볼 생각입니다. 이제 더 이상 정의균을 믿지 못한다며 자신이 중전이 되어 사람들을 구할 것이라 말하는데, 이젠 상전을 믿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그들을 풀어줄 것입니다. 저는 대답을 드렸습니다. 하면 이제는 중임의 사람들을 풀어주십시오. 저는 전하의 연모를 이용하려 합니다. 중전 책봉을 서둘러 주십시오. 박계원에게 중전 책봉을 앞당길 명군을 만들어 달라 합니다. 할 수 있습니까? 어려울 거 없지요. 한편 대비는 유정을 밀어주기 위해 이태가 말을 타는 시간에 유정을 보냅니다. 말들이 모두 순한 듯하옵니다. 화난 대낮에 전하의 용안을 뵙고 싶다 생각했는데, 이태는 대비의 수작인 걸 진작 눈치챘지만 유정의 말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만 물러가겠습니다. 말의 상태를 확인하려면 어차피 탈 사람이 필요하니 따라와도 좋다. 다시 찾아온 해맑은 미소. 유정은 그간 어둡고 습한 비밀 통로로 자신을 만나러 왔던 그를 안쓰러워하고, 그 길을 어찌 오셨습니까? 좌상이 그리 시킨 겁니까? 그 마음을 잡아라 해서 중전이 되려고 돌아온 것입니까? 전하를 연모합니다. 함께 있을 시간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이태는 좌상의 진료인 그녀는 자신의 정적이니 자신을 흔들지 말아달라고 얘기합니다. 숙이는 좌상의 진료고, 그러니 과인을 흔들지 말라. 이태와 유정이 함께 말을 타고 나갔다는 소식을 듣는데, 이런 뻔한 수작을 주상이 모를 리가 없는데 예사롭지 않구나. 그리고 무녀에게 원자를 회임할 수 있는 합방이를 받아오라고 지시합니다. 아들을 회임할 수 있는 합방 날짜를 가져와라. 한편 이태는 별시를 시행해 인재를 추가 등용하려고 하고, 어찌 별시를 시행하려 하시옵니까? 조원표는 박계원의 말이 신경 쓰여 이태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 상황. 날 믿지 못하는 듯하구나. 그 시각 박계원은 중전 책봉을 앞당길 명분이 되어달라 부탁하기 위해 대비를 찾아가고, 그깟 병판 하나 어쩌진 못해 내게 고개를 숙입니까? 나라를 위함입니다. 왕실의 안정을 위함입니다. 결정을 내려주시지요. 대비는 일부러 아프기 위해 연못에 빠지려 하고, 마마, 마마 위험하오니 이리 나오시지요. 중전 책봉의 명분이 되어주겠습니다. 대비는 자신을 걱정하는 박계원의 얼굴이면 충분하다며 연못에 몸을 던지고, 박계원은 그녀를 바라보며 연심을 드러내지만, 나 그만 놓아주리까. 다시는 이리 마십시오. 매번 대감이 구해주지 않습니까? 마음 놓고 이럽니다. 연못에 빠지셨다는 말에 소자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대비와 박계원이 꾸민 짓이라 생각하지만 물증이 없는 상황. 이제 내명부가 빌 것입니다. 대비는 아프다는 핑계로 내명부의 일을 두 사람에게 맡기고, 두 사람이 내명부를 맡아주게. 두 수기가 의논하여 관장하도록 하라. 유정은 아랫사람들에게 분란을 일으키도록 합니다. 시끄러우면 시끄러울수록 좋다. 유정은 중전 책봉을 앞당기기 위해 일부러 궁 안을 어지럽히고, 이게 어떠되고 우리 마마님께 훈수질이야. 왜? 내가 너 한번 손봐주고 싶었어. 박계원은 궁녀와 내통하는 종친을 감찰상궁에게 고해 더욱 시끄럽게 일을 만들죠. 아닙니다.
아니. 드디어 조정에서는 유정과 박계원이 원하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고 마땅히 일벌백계로 삼아야 할 것이옵니다, 전하. 어찌 내명부에서 패를 갈라 싸움을 한단 말입니까? 내명부의 기강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태는 3년상을 다 채우지 못했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이를 일축합니다. 죄가 명백한 정산군은 처형하라. 하지만 관례보다 강한 형벌로 인해 종친들이 들고 일어서고 거두어 주시옵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전하! 종친의 월거를 용서치 마옵소서! 원인을 따지면 이는 내명부의 수장자리가 비었으며 애걸! 그렇게 종친과 삼사가 맞붙게 되고 이태는 조정과 종친의 압박에 시달리며 곤란해진 상황. 이 모든 게 우연인지 알아보거라. 수기들의 전각을 이간질하다 시킨 자가 누구냐? 이 모든 일의 배우가 유정임을 알게 됩니다. 상전하십시오. 누가 시켰느냐? 수기께서는 아무것도 모르십니다. 신첩이 시킨 일입니다. 나가 있게. 정말 수기의 지시입니까? 진정 중전이 되려고 좌상의 진료로 살겠다는 것입니까? 과인의 원수이자 수기의 원수여. 유정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겠다며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을 일절 말해주지 않습니다. 중전이 되려고 돌아온 것이 아니구려. 그럼 왜 돌아온 것입니까? 저를 위해 사지로 들어왔습니다. 혼자 도망친 건 한 번이면 족합니다. 살아있는 시체로 후회 속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겁니까? 전하의 길을 가십시오. 그 시각 박계원은 조원표를 찾아와 대뜸 형님이라 부르며 자신과 다시 손을 잡자고 말하고 이제 다시 제 앞에 서주십시오. 왕권이 강화되면 첫 번째 제거 대상은 외척입니다. 형님께서도 이 아우가 필요합니다. 박계원이 내민 손을 잡지 않는 조원표. 한편 이태는 종친의 형을 감형해 근신형을 내렸는데 유생들이 들고 일어난 명분은 충분하겠구려. 박계원은 이를 명분으로 유생을 움직입니다. 국본이 없는 시국에 중전 책봉을 윤화하여 주시옵소서. 윤화하여 주시옵소서. 조원표는 이태의 곤란한 상황을 알고 찾아와 자신이 해결할 테니 어심을 보여달라 청하고 전하께서 신에게 하신 약조가 있어옵니다. 병판의 여식이겠어. 원자를 보려합니다. 이태가 조숙이에게서 원자를 보겠다고 약속했던 것을 지키라며 합방이를 서둘러 잡으라고 말하죠. 조숙이와 합방을 서둘러 주시옵소서. 더는 중전 책봉을 미룰 수 없습니다. 이태가 더는 중전 책봉을 미룰 수 없다는 것을 확인받죠. 사간 유학수를 기억하십니까? 세상이 모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정은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내가 세자빈으로 간택되어 폐빈으로 죽은 유학수의 여식 유씨입니다. 중리면에 붙잡힌 사람의 증언으로 그는 유정의 말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조숙이와의 합방일을 잡도록 하라. 예, 전하. 그 시각 이태는 조원표의 딸 조숙이와의 합방일을 잡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라버니. 그에게 중전 책봉을 서두를 명분을 알려주고 그는 유정의 말대로 삼사의 수장 김치원을 설득하죠. 지지도 않을 방법이 있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김치원은 곧장 이태에게 박남상에게 들은 대로 이태에게 고합니다. 조정과 유생들이 받아들이겠소. 대비만 말을 대신해서 결정하라. 예, 전하. 그렇게 이태는 대비의 압박에서 벗어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중전을 고를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되죠. 그 시각 유정은 박계원에게 자신의 사람들을 풀어달라 말하지만 거절당하고 모두 죽일 수 있음입니다. 그의 대답에 유정은 결심한 듯 말합니다. 거래는 끝났습니다. 겁박을 할 것입니다. 그녀는 아무 죄 없는 도승지를 책망하면서 일부러 폐악질을 하는데
도승지를 책망하려고 왔습니다. 박계원의 진료인 점을 이용함과 동시에 중전 자격 미달 이미지를 보이기 위한 그녀의 전략이었죠. 그만하시오. 모두 물러가거라. 어디까지 하려 하십니까? 정전으로 뛰어갈 것입니다. 왜 전하께서 내 침소를 찾지 않느냐 소리질러 보려 합니다. 역사에 길이 남을 사건 아닙니까? 약속의 증좌로 중님의 현감을 데려오십시오. 이달 여드레입니다. 약조 하지요. 한편 이태는 대비를 찾아가 도발을 하고, 전대 괜찮으십니까? 신하들은 대전보다 중궁전의 눈치를 더 본다지요. 원자의 생모를 더우러 보지 않겠습니까? 이를 속이 뻔히 보이는 이간질이라뇨. 대비에 부재동한 이태 본인이 독단으로 중전을 정할 것이라고 통보합니다. 중전을 소자 혼자 정하려 합니다. 며느리를 드리는데 어찌 시모가 배제된다는 겁니까? 결단을 내리려 하오. 그렇게 대비 없이 중전 내정자를 이달 내로 정할 것이라며 조정에 공표하고, 대비마마의 정신이 혼미하시어 이달 내로 환궁하지 못하시면 두루 살피며 정할 것이오. 자신의 계획과 다르게 흘러간 데다 박남상이 회방을 놓았다는 사실에 박계원은 분노하고, 다른 말만 하는 박남상도 나름의 정당성을 갖춘 박계원도 나름 각자 일리가 있는 상황. 너의 임금이 폭군이었다면 너 또한 달랐을 것이다. 언제입니까? 이달 여드레다. 한편 유정은 대비의 쾌차를 위한 불공을 드린다는 명분으로 궐 밖으로 나서고, 박계원은 위협적인 그녀를 처리하려 독이 든 차를 준비시키는데, 예상치 못하게 대비가 같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와 대비를 저지합니다. 유정이 대비를 끌어들여 자신의 안전망을 구축해놓은 것이었죠. 유정을 처리하려던 것을 들킨 그는 여기서 멈출 것을 부탁하지만, 수기의 사람들 풀어주지요. 멈출 것이요. 더 이상 대감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신 스스로 사람들을 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유정은 똥금이를 통해 임진사에게 자신의 계획을 전달하고, 임진사는 그대로 포도청으로 가서 증언한다며 옥에 갇힙니다. 중림 현에 온 내관이 정성전이더냐. 한편 박계원은 유정을 데려온 자가 정의균이라는 사실을 알아내고, 죄인을 빼돌린 것이 네 놈이 맞더냐. 예, 소인이 한 짓이옵니다. 선왕의 명이었더냐 아니면 전하의 명이었더냐. 그는 이태를 찾아가 역적의 딸을 빼돌린 극악무도한 일을 바로잡겠다며 호통을 치는데, 어찌 역적의 딸을 살리셨나이까. 간택단지에 올린 건 좌상이요. 좌의정에 대해 이실 짓고 할 것이 있사옵니다. 수기를 들게 하라. 사실 이 모든 일들은 미리 정의균과 임진사에게 알렸었고, 부디 신첩을 의금부에 넘겨 이 모든 전말을 밝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저 허언을 참으려 하시옵니까? 두 사람은 모두 입을 맞춰 이 일을 시킨 사람이 박계원이라 증언하죠. 당시 좌의정이신 대감이지 않았습니까? 대감이시지요. 제가 증언할 것입니다. 수기가 죽는다. 좌의정을 처형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녀는 죽음을 각오하고 버린 일이었고, 이 밀서에 저희의 죄상을 낱낱이 적어놓았습니다. 셋 모두 죽는다 해도 좌의정을 멸문하소서. 박계원이 물러나고 이태는 정말 죽을 생각이었냐며 그녀를 말려보지만, 이대로 죽으려는 겁니까? 이 정도면 좌상도 물러날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시오. 저도 살고 싶었습니다. 도망치면 되지 않습니까? 도망가서 시체로 사느니 내 사람들의 마음에서 살리라 그리 다짐했습니다. 이대로 죽을 생각입니까? 하나만 약조해 주십시오.
도망자로 떠도는 제 사람들을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희 부모님처럼 수백의 선비들이 다시는 나오지 않게 부디 성군이 되어주십시오. 그녀의 진심 어린 결단에 결국 그녀의 희생을 받아들이고 고맙소. 슬기가 만고의 충신이로다. 그 희생으로 진정한 군왕이 될 것이라 다짐합니다. 좌의정과 함께 죽으시오. 과인은 진정한 군왕이 될 것이니. 박대원은 유정에게서 성군이 자질을 보았죠. 제 목숨을 걸어 민을 지키려는 군주가 있었던가. 높은 양반님의 사주일세. 그분 사주에 아들이 있나? 한편 대비의 명으로 유정이 원자를 나을 합방이를 알아보던 무녀는 용하다는 승려를 찾아가고 이 사주의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하면 계모인 모양입니다. 승려는 유정의 사주를 보고 합방이를 원하는 사람이 대비임을 단박에 알아봅니다. 대비마말 직접 뵙게 해주십시오. 몰래 대비를 만난 승려는 그녀의 권력욕을 자극하고 조선의 모든 권세가 그분에게 몰려있다. 진정각을 바라시옵니까? 이태와 조숙이의 합방에 그는 그녀의 처소에 들고 그 시각 유정은 보름달을 보며 구름이. 이태를 향한 본심을 터놓습니다. 실은 가지 말라 잡고 싶었네. 헌데 그럴 수 없었어. 살아달라던 그 얼굴이 생각나서. 미안하오. 어! 돌아! 승희는 어찌 안 보이느냐? 오늘 밤 과인을 허락한다. 예까지 온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친첩을 살리려 하면 좌의정 또한 살려야 합니다. 그리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대는 좌상의 진려가 아니다. 방법을 찾을 것이다. 그러니 다시는 죽으려 하지 말라. 홀로 두지 말라.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받아들인 두 사람은 그렇게 첫날 밤을 보냅니다. 뭘 그려 보시는 겁니까? 행적을 살피고 있네. 유정에게서 성군이 자질을 본 박계원은 그녀의 행적을 조사하고 두려웠네. 폭군으로 인해 성군에 대한 집착이 광기에 이르렀던 박계원. 매일 아침 내 뻗들의 효수된 목줄 사이를 지나 입궐을 해야 했다. 다시는 폭군이 태어나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나는 가야 했다. 대대손손 손가락질을 받는다 해도 그 길을 가야 했다. 뭘 그리보시오? 다행이요. 이 부서진 줄 알았어. 제가 드린 부채입니까? 부채에 대한 답을 하겠다며 유정을 찾아온 이태는 답을 해도 되겠소. 낭자를 연모하오. 낭자의 마음보다 더 깊이 연모했소. 나의 지음이가 되어주시오. 과인의 중전이 되셔야 합니다. 잃을 것이 많은 길입니다. 그대를 얻는 길입니다. 전하께서 하사하신 장신구들입니다. 비싼 게 뭐야? 비싼 게 뭐라고? 전하의 하사품은 전하로 대해함을 이셨습니까? 차라리 쫓겨나는 게 더 마음 편할 듯합니다. 수기를 아끼는 분들을 생각하세요. 바로 그때 조수기가 사가에서 채상을 팔러온 유정을 기억해내고 똥금이는 어디 있느냐? 당장 부르라. 사가 했을 때 세상을 팔러온 무리를 기억하느냐? 똥금이는 유정을 감싸기 위해 거짓말을 하죠. 티끌만큼도 안 닮았습니다요.
그러나 자신이 본 고운 손과 다른 손을 묘사하는 똥금이를 보며 이상함을 느낍니다. 한편 박계원은 정말 유정이 성군이 자질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임진사를 찾아가고 유학수의 여식을 내세워 중립연을 구유라고 무엇을 획적함이더냐? 정의가 한 일입니다. 아파 죽는 이만 없게 만들 거라고. 정의가 바라는 건 그뿐이었으니. 역적의 딸이다! 당신들 때문에 가족을 잃은 아이입니다. 억울합니다, 전하! 그 시각 이태는 뇌물죄를 명분으로 박계원의 사람인 허상선을 쳐내려 하고 곧 감찰에 들어갈 것이다. 박계원은 이미 그를 감찰 중이었다며 꼬리 자르기를 시전합니다. 전하! 전하! 소신은 충신이옵니다. 전하! 이태는 박계원에게 유정을 살리려 한다는 뜻을 전하고 전하, 숙이 박씨 들어싸옵니다. 유학수의 여식을 진심으로 품을 수 있사옵니까? 역적이옵니다. 그는 역적이 아니오. 전하께서 그리 믿으신다면 신이 중립연의 최상장들을 모두 풀어줄 것이며 유학수의 누명을 벗겨 신원 복군하겠나이다. 허나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사옵니다. 대신 인형왕후를 시해한 자가 자신이라는 세간의 오해를 풀어달라고 청하면서 억울한 것 원통함에 잠조차 이루지 못하고 있사옵니다. 왕후를 시해한 진범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혀 벗겨주시옵소서. 무슨 속셈입니까? 신이 한 짓이 아님을 알리려 합니다. 대감과 궁신들이 왕후를 시해했습니다. 내 원수는 대감입니다. 이에 박계원은 왕후의 죽음으로 이득을 본 자는 이태임을 알려주며 겨우 왕후의 폐위였을까요? 그리고 그녀가 단순히 복수심에 눈이 멀었던 건지 진짜 성군이 자질을 갖고 있는지 시험합니다. 숙의 진짜 원수는 누구일까요? 그 시각 이태는 그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운명을 달리한 어머니를 떠올리며 고민에 빠지고 국모로 죽을 것입니다. 유정은 그런 이태를 눈치채고 찾아와 인형왕후 씨의 사건의 진실에 대해 묻습니다. 그 일에 대해 할 말이 있어. 과인을 살리려 독을 삼키셨소. 그대의 가문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오. 과인이 세자빈으로 원했어. 과인이 그대를 욕심내서 그대와 그대의 가문에 몰락한 것이오. 물러가겠습니다. 유모, 확인했는가? 그 여자가 맞습니다. 유정의 정체를 확인한 그녀는 똥금이를 벌하려 하지만 조원표는 이를 막고 가축보다 못한 것이 감히 우전을 능멸했어요. 박숙이의 과거를 감추려는 이는 주상 전하십니다. 자칫 박숙이를 지키려 전하와 좌의정이 결탁할 수도 있음입니다. 이태와 박계원이 손을 잡고 유정을 감싸려 할 수도 있다며 자신이 알아보겠다고 말합니다. 한편 대비는 승려의 말을 듣고 자신을 권력에서 쫓아내려 하는 듯한 느낌을 받고 마마, 그 승려의 말대로지 않사옵니까? 이때 물론 여승의 헛소리일 뿐이다. 후원을 자주 찾으시는 듯합니다. 대비전이 답답하셨지요? 궁궐에 갇혀 살지 않습니까? 이리도 험한 곳에 모셨습니다. 어쩌면 유람이나 다니실 날이 오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박숙이를 시험해보려 합니다. 그자는 자신의 혈육을 지키려 마마를 고립시키는 자이옵니다. 그땐 소승의 말을 믿게 되실 것이옵니다. 그저 자신이 아끼는 대비가 걱정이 될 뿐인 그의 마음도 모른 채의심에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이태는 유정의 침소를 찾지만 미안함과 죄책감에 참아 들어가진 못하고 이태는 유정의 아버지의 누명을 벗겨줄 수 없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한편 조선에선 가뭄이 들어 백성들이 힘들어하는 상황. 한해 농사의 풍육년을 알아 백성들을 더 헤아릴 수 있을 텐데. 궁에 논을 일구고 그런다고 비가 내리겠습니까?
백성들이라고 어찌 그걸 모르겠습니까? 매달리고 싶은 마음이지요. 이태는 유정이 했던 말을 떠올리며 농민들을 불러 땅을 일구게 합니다. 겨운의 땅이다 말라 올해도 흉작이랍니다요. 기후제를 올려야겠구나. 과인이 기후제를 올린다고 비가 내리진 않는다. 기후제를 지낸다고 비가 내리는 것도 아닌데 기뻐하며 그것에 의지하는 그들을 이해할 수 없는 이태. 고개를 들라. 농민의 얼굴을 자세히 보며 백성에 대한 마음을 조금씩 알아갑니다. 이태를 쭉 지켜본 유정은 박계원을 불러내 자신의 진짜 원수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합니다. 이제 답을 하겠습니다. 지켜보려 합니다. 숙이의 자질이 어느 정도인지. 그 시각 대비는 박계원의 말을 반추하며 유정에게 자신의 권세를 뺏길까 불안해합니다. 나를 대신해 모실 것인가. 나는 누구에게도 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시렵니까? 유정은 성군을 만들고자 했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이태를 성군으로 만들겠다 말하죠. 아버지의 뜻을 받들 것입니다. 유학수의 딸인 유정이기에 후환이 두렵긴 하지만 없애긴 아깝다고 판단한 그는 성군이 자질을 가진 유정을 중전으로 추대하기로 결심합니다. 중전으로 추대하려 합니다. 태감에 질려이기 전에 유학수의 여식이에요. 후환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허나 제거하기에는 너무나 아깝지 않은가. 얼마 후 이태는 유정에게 성군이 될 테니 자신이 힘을 기를 때까지 기다려달라 말하고 시간이 필요하오. 그때 부친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니 기다려줄 순 없겠소. 기다리겠습니다. 군왕의 약주가 아닙니까? 기다릴 것입니다. 한편 박계원은 유정을 중전으로 추대할 것이라고 대신들에게 공표하고 중전으로 추대할 것이오. 숙이 박씨를 중전 내정자로 윤회해달라. 개비 마마의 심중에도 숙이 박씨가 있다 했사옵니다. 숙이 박씨를 중전 내정자로 공표할 것이오. 그렇게 이태의 공표로 유정은 중전 내정자가 됩니다. 중리면 사람들을 모두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답으로 박계원은 중리면 사람들과 임진사를 풀어줍니다. 어찌 전하께서 우리 가문을 이리 홀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전하와 자상이 언제까지 결탁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일시적으로 타협한다 해도 곧 틈이 생길 것이야. 조원표가 예상했듯 아직 이태는 온전히 박계원과 한편이 된 것은 아니었고 내 외숙을 전라관찰사로 보낸다 하셨습니까? 이태는 대비의 오라버니를 지방으로 발령내며 오히려 박계원을 더 강하게 견제했죠. 경에게 간청 드리는 거예요. 그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정치적인 입장에 있다며 그녀의 부탁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대비는 승려의 말을 떠올리며 그에 대한 의심이 깊어가죠. 뜻대로 하세요. 정경 부인은 이제 불러야만 하는 모양이구려. 진료가 중전 내정자이니 부인께서 바쁘시겠지요. 대비는 박계원의 정실 부인인 윤씨를 만나 그를 두고기 싸움을 벌이고 세자로 만들 것이옵니다. 온몸을 바쳐 도울 것입니다. 만백성의 칭송을 받는 중전으로 받들 것이옵니다. 뒷방 늙은이로 외롭게 죽는 일은 없게 할 것이옵니다. 어찌 화단 대신 저리 흉측한 것이 있느냐. 설상가상으로 유정의 제안으로 자신의 마당에 꽃밭을 없애고 농민들이 논을 개간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고 오줌제를 섞은 거름인 듯하옵니다. 너무도 더럽고 흉측하다며 극도로 싫어합니다. 당장 저 옆판 냄새를 지워라. 예, 마마. 태워버려. 예, 마마. 꽃을 가져와 꽃향기로 방을 치워라. 옆판 냄새가 진동을 하는구나. 대비가 불안하고 예민한 상태임을 알고 찾아온 조숙이는 기다려주시면 수첩에 증명할 것이옵니다. 내군과 밀통하는 계집이 있사옵니다. 유정과 내통하는 똥금이를 통해 유정의 비밀을 밝히겠다고 말합니다. 나가 모르는 뭐가 있는지.
한편 유정의 부모님의 기일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게 된 이태는 그때 그 시신을 광희문 묘지에 안장했으니 오늘 다녀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전하. 그 시각 조숙이는 유정의 비밀을 밝힐 것이라는 거짓 정보를 일부러 흘리고 그녀는 조원표를 찾아가 똥금이가 가져간 서찰을 증자로 유정을 잡아달라 말합니다. 대비전에서 나서주신다 했습니다. 대비께서도 내공을 미워하세요. 기회입니다. 그는 박계원의 편인 대비가 왜 이번 일에 관여하는지 의문을 품고 중전 내정자는 말입니까? 또한 무슨 연유든 그건 조숙이를 위한 일이 아니라며 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수습하려 합니다. 신복을 지켜 대비전의 동태를 살피게 해라. 마마의 의중을 알아내야 한다. 조원표의 예상대로 대비는 유정을 처리하기 위해 조숙이를 이용할 뿐이었고 돈이면 뭐든 다 아는 자들로 골라싸웁니다. 시키는 대로만 하는 자들이옵니다. 대비는 유정을 죽일 계획까지 세우고 들키면 이를 조숙이에게 뒤집어 씌울 셈이었죠. 조원표는 박계원을 끌어들여 사건 해결과 책임을 요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유정을 해치려는 대비의 의중을 박계원에게 알립니다. 전하, 신 좌의정이옵니다. 이를 들은 박계원은 이태를 찾아가 유정의 행방을 묻고 잠시 오수 중이야. 좌상이 왔다고 깨우니까 신, 그만 물러가겠사옵니다. 말을 끌고 오거라. 내공을 찾으러 가야겠다. 전하께서 말을 타고 뒷문으로 가셨습니다. 유정이 이태와 함께 있지 않다는 것을 눈치채고 그녀를 찾아 나섭니다. 그 시각 유정은 똥금이를 만나고 조숙이의 함정을 전해받고 아무래도 이 사찰로 널 꿰어낸 것 같아. 다행입니다. 전하, 좌상은 어찌하여 온 것이오? 박계원은 그저 지나가는 길에 봤을 뿐이라며 둘러대고 그 말을 믿으라! 사실이옵니다, 전하. 혹시나 함정에 걸린 똥금이에게 불똥이 튈까 박계원의 말에 가세합니다. 저들을 압송하라. 일, 전하! 병판의 사람인 판윤이 이리 빨리 도착한 것을 보고 배후에 병판이 있음을 눈치채죠. 판윤이 나선 걸 보니 병판이군. 유정은 더 큰 배후가 있음을 눈치채고 조숙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태 또한 사건의 배후로 병판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병판의 사람이었다. 그 후 이태는 왜 똥금이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냐며 화를 내는 동시에 내공이 죽을 뻔했습니다. 유정이 죽을까 걱정했던 자신의 진심을 고백하죠. 너희에게 일을 시키니가 여인이라 했지. 이 얼굴이 맞느냐? 맞아야 할 것이다. 일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 듯하옵니다. 계획대로 전달되지 못한 듯하옵니다.
한편 조원표는 자신의 딸의 행적임을 감추기 위해 대비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고 대비전이 내공을 해치려 했다. 그게 사건의 전말입니다. 그러나 사건 현장에 있었던 박계원도 지지 않고 증인을 데리고 옵니다. 유정을 해치려 한 대비와 조숙이를 각각 둔 박계원과 조원표, 그들의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죠. 누구를 진범으로 여길까? 그것은 애초에 일을 시작한 대비 마마의 몫입니다. 그 책임을 지우려 하는가? 중전 내정자를 죽이려고 한 사람이 바로 대비 마마시오. 확실하게 편을 정할 때인 듯합니다. 결국 그는 대비를 찾아가 떠날 것을 제안하고 마마, 이 거리 답답하시지요? 운영 행궁을 다녀오심이 어떠신지요? 곧 다르겠습니다. 쫓아내려는 겁니까? 하지만 대비는 자신인지 유정인지 선택하라고 말하죠. 경이 지키고자 하는 이는 누굽니까? 이 나라에 필요한 중전이십니다. 나는 이 나라가 어찌 되든 모릅니다. 또 자신을 버릴 거냐며 그에게 배신감을 느끼는데 마마를 버리려는 것이 아니라 마마를 지키려는 것입니다. 대비전을 한 발도 나가지 않을 겁니다. 이태가 알게 되면 자신도 지켜주지 못할 거라며 그녀를 설득하죠. 지키지 못할 것입니다. 마마를 매셔라. 마마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이든 이루어드릴 것입니다. 선생을 찾으십시오. 박계원은 처음으로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는 대비를 보며 놀라는데 내가 무얼 할 것 같습니까? 대비는 더 이상 그의 뜻대로 살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나는 대비전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살아있느냐? 보름도 더 지났습니다. 내 소망을 이뤄줄 것이라 하지 않았느냐? 그녀는 승려에게 자신의 소망을 이루어달라고 말합니다. 한편 이태는 조원표를 불러 유정을 헤아려 한 배우가 그가 맞는지 떠보고 내궁을 해치려 한 것인가? 넘겨짚은 것이니 오해하지 마시오. 내 병판의 중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바. 자신의 딸이 모든 죄를 뒤집었을까 걱정된 그는 진짜 배우는 대비라고 말하죠. 시모가 며느리를 해치려 함은 조정조에도 없던 주문이지요. 이태는 진짜 배우를 알기 위해 똥금이까지 불러 조사하고 내궁에게 자객을 보내는 건 숙의의 짓이냐? 죽여주시옵소서! 조숙이임을 확신하고 매우 열이 받죠. 전하! 참으셔야 합니다. 내궁. 병판은 전하의 사람입니다. 상관없습니다. 수계철입니까? 예. 반원 모양으로 던져야 합니다. 과인에겐 병판이 필요하오. 다시는 내궁을 해치려 하지 말라. 하여 내궁을 해치려 함은 만약이다. 한편 병판에게서 대비가 물망에 올랐다는 것을 전해들은 박계원은 사건을 덮으라 하지만 병판과 조숙이를 내치지 못하실 겁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넘길 수는 없습니다. 그는 대비를 처벌하면 폐륜이기에 벌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자 유정은 명분은 만들면 된다고 하죠. 내 목숨값을 받아낼 것입니다. 신이
낙향을 하려 합니다. 그는 자신이 조정을 떠남으로써 대비를 지켜주려고 하는데 공께서 조정을 비워도 그 힘이 다하였음인데 전하께서 뜻을 펼칠 시간은 보시겠지요. 덮으시지요. 부디 대비가 사주했다는 사실은 덮어달라 부탁합니다. 시월이가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라 하옵니다. 그 시각 이태는 시월이라는 인물이 별시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신첩이 전하의 침수를 방해하였사옵니까? 어찌면 편안해야 하는데 내궁은 크게 놀라느라 더 쉬어야 할 터인데 오래 사셔야 합니다. 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살아야 합니다. 그는 농민들과 밭일을 하면서도 살불출 모습을 보입니다. 저기 보거라 지엄이니라. 그는 힘을 길러 유정과 자신의 백성들을 지킬 수 있는 강한 왕이 될 것임을 한 번 더 다짐하죠. 너희만을 아끼며 살 것이다. 그 시각 유정은 자신이 모든 걸 알고 있음을 대비에게 알립니다. 이제 뭘 하려느냐. 이미 좌의정이 벌을 자청하였사옵니다. 그리고 박계원이 대비를 대신해 낙향할 것으로 이번 일을 묻겠다고 말하죠. 그분께서 답을 재촉하셨네. 사흘로 마마의 염원을 이루어드리지요. 낙향한다는 말이 사실입니까? 승려로부터 사흘 후면 소망을 이룰 수 있다는 말을 들은 그녀는 시간을 달라고 말하고 조금만 벌금 사흘이면 내 마음도 정리가 될 것입니다. 사흘이에요. 사흘 후 이태가 기우제를 지내는데 쓰러지셨다옵니다. 대비의 소망은 바로 이태의 죽음이었던 것이었죠. 이태가 쓰러진 이유는 독 때문인 것이 밝혀지고 독을 드신 듯하옵니다. 아직 유정이 중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가 죽는다면 후계자는 대비가 정하게 되죠. 아미가 왔어요. 한편 이태가 기우제를 위해 금식을 한 것이 밝혀지고 먹은 것 없이 중독된 이상한 상황. 지금은 시시비비를 가릴 때가 아닙니다.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는 박계원과 달리 지금은 그보다 급한 일이 많아요. 어찌 조정을 한시라도 비울 수 있겠습니까? 깨어날 때까지 수렴청정을 하려 합니다. 아직 이태가 죽지도 않았는데 그의 앞에서 그런 말을 하는 대비를 보고 놀란 박계원은 부디 명을 거둬주시옵소서. 판단이 쉽게 서지 않고 혼란스러운 상황. 누굴 믿어야 합니까, 전하? 누구도 믿어선 안 되는 것입니까? 그 시각 허상선은 순식간에 권력자가 된 대비를 찾아가 궁궐치부책을 바치고 이걸 왜 내게 가져왔느냐? 무얼 원하기에? 직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녀는 그의 자리를 되찾게 해주고 그를 자신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너의 직책을 회복시켜주마.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이후 대비는 수렴청정을 하기 위해 옷을 갖춰입고 편전에 드는데 멈추십시오. 어도는 전하의 길입니다. 신도로 가라는 것입니까? 그것이 법도입니다. 법도를 바꾸면 되겠구려.
모든 대소신료들은 전하의 침전에 들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머금고 그녀를 애써 말려보지만 여기서 더 나아감은 반역입니다. 박계원이 모든 걸 걸고 지킨 조선을 부숴버리고 싶다고 말하죠. 좌상이 평생을 걸고 만들어왔다는, 전부를 걸고 지키고자 했다는 조선의 체계 부숴버려 합니다. 이 나라는 신의 나라입니다. 아무리 마마라 해도 부수겠던 말을 그 입에 함부로 담는다면 대위시킬 것이요! 그렇게 그는 자신의 정인이었던 대비와 맞붙게 됩니다. 폐위라, 조상이 살아있어야 가능할 터인데. 전하께서 깨어나셨습니다. 대체 전하께 무얼 하신 겁니까? 조선이 내게 준 권력을 가져보려 합니다. 그 어떠한 권력도 쉽게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어이는 전하의 어환을 구하라. 비위의 독은 모두 풀어싸웁니다. 오늘이라도 의식을 찾을 수도 있사옵니다. 그 시각 유정은 곧 깨어날 수 있을 것이란 어이의 말을 빌려 대비를 막으려 하고, 역적으로 몰릴 행보는 하지 않으리라 믿겠습니다. 분명 누군가 마마 뒤에 있다. 내 놈은 누구냐? 얼마 후 대비는 승려를 궁으로 불러들이고, 겨우 놓일 리가 없다. 저 승려에 대해서 살펴보라. 예, 대감. 그는 궁으로 들어와 대비와 박계원의 사이를 더욱 갈라놓죠. 마마 혈육 또한 쫓아낸 자이옵니다. 그 시각 유정은 꿈속에서 이태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두렵습니다. 내국이 곁에 떠나지 않을 겁니다. 곁에 있을 겁니다. 저 또한 그리울 것입니다. 전하를 꼭 지켜낼 것입니다. 꼭 그리울 것입니다. 전하, 전하 정신이 드시옵니까? 밖에 누구 없느냐? 전하께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아닐세, 내가 잘못 본 모양이네. 합니다. 상소만으로 넘길 일이 아니지요. 대비전의 행보를 막아야 합니다. 대비전에서 뵙기를 청하옵니다. 기어이 날 핍박하려는 게요. 명분 없이 정사를 볼 수는 없음이옵니다. 발을 내려라. 이게 무슨 짓인가? 이것이 나의 명분이다. 너의 아들이 대비전에 뇌물을 바쳐 감찰 중임을 잘 알다. 너의 아들이 바친 뇌물이 대제학이 되는데 유용했다더군. 누명입니다! 어찌할 것이냐? 백번을 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묻는다. 신중히 답하라. 스승님! 대비는 조숙이에게 지금이 내궁을 제칠 타이밍이라며 위험한 제안을 하고, 중전은 못 되어도 대비는 될 수 있단다. 어찌 저에게 그런 제안을 하십니까? 주상이 죽어가고 있는 지금이 내궁을 쳐내기엔 적기니라.
한편 유정은 대비가 이태를 시해할까 두려워 그를 궁 밖으로 피신 보내려 하고 전하를 인근 별궁으로 피접을 보내시지요. 승려의 얘기를 들은 대비는 이를 허락합니다. 내 궁의 청을 받아주마. 감읍하옵니다, 마마. 최상궁의 기지로 대비는 이태가 깨어났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침전을 나갑니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나? 얼마 되지 않았사옵니다. 고맙네. 이태의 피접 소식을 들은 박겨원은 자신의 사병을 부처그를 보호하겠다고 말하고 신의 간호들이 지킬 것입니다. 열어라. 차가께서는 못 나가십니다. 막는 이유가 있을 터. 대비 전에 투서가 들어왔다 합니다. 유정이 신분을 사칭했다는 투서가 들어와 조사 중이니 궁에 남으라고 하는데 터무니없는 모함임을 다들 아옵니다. 그녀는 똥금이가 거짓 투서를 보낸 것이니 그녀를 잡아들이라 명합니다. 똥금이를 잡아들여라. 그 아이는 여기 없네. 그러나 이미 유정은 그녀를 비밀 통로로 피신시켰는데 유정은 궁 밖으로 나가기 위해 대비를 찾아가지만 그녀는 만나주지 않고 대비 마마께서 그만 돌아가라 하시옵니다. 어이를 부르오리까? 아닐세. 자네는 정상전에게 연락을 취하게. 그녀는 이태와 똥금이가 무사한지 알아보라고 지시합니다. 예, 자가. 그 시각 조숙이는 똥금이에게 꾸며낸 투서 내용을 알려주고 잘못을 하니 내 살 길을 열어주마. 네가 대비 전에 투서를 넣었단다. 너는 투서에 내 궁이 주상전하를 시하려고 했다고 적었느니라. 잘 기억하고 이대로 답해라. 내인년! 그래! 어디 원 없이 메타작 한번 당해봐라. 끌고 가. 한편 대비는 승려의 말에 따라 끝까지 박계원의 편이 될 자를 제외한 나머지에게 서찰을 보내고 공신들은 대비 전의 뜻을 받들라. 함께하지 않는다면 어찌 충신이라 하겠느냐. 대비께서 우리 공신들을 참으로 우습게 보시는 피접 나간 전하를 두고 후계라니. 그때 조숙이가 아버지를 찾아와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현전에 가십니까? 이제 대비전을 막아야겠습니다. 아버지가요? 더는 묵과할 수 없음입니다. 가지 마세요, 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그 시각 대비의 서찰에 넘어간 신하들은 편전에 들고 박계원은 그녀를 찾아옵니다. 나는 청정만 할 것이다. 청정의 첫날 명을 내리겠노라. 후원의 눈을 갈아엎어라. 그녀는 일부러 그를 자극하죠. 분명 누군가 마마 뒤에 있다. 무탈하게 별궁에 도착하셨단 말이지? 예. 그 시각 이태의 무사 도착 소식과 함께 유정은 다른 소식도 같이 듣게 되고 똥금이가 못 나간 것 같습니다. 어쩐답니까? 어제 내관들에게 끌려가는 걸 누가 봤다더니. 살펴가십시오. 한편 화상선은 미륵이라 불리는 그를 의심하고 뒷조사를 시키는데
내신지요. 그 시각 박계원은 승려 해강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그의 아버지를 잡아들이고 구하거라. 그는 해강의 아버지로부터 어린 시절 버려진 해강을 살려 키운 이에 대해 듣게 되고 에세킬 뺏어간 놈이 있었습니다요. 그게 누구인 게냐? 손에 큰 흉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요. 해강의 친부가 아이를 팔아넘겨서 죽을 뻔한 것을 구해준 의문의 남자. 정혜균. 하체가 비지 않게 조심하라 했거늘 다친 곳은 없느냐? 쉬어라. 그럼요. 아버지. 그렇게 이태의 복수를 위한 큰 그림이 밝혀지기 시작하는데 앞으로 세자와 매일 차를 마실 겁니다. 세자가 마실 차에 독을 탔습니다. 독의 내성이 생길 때까진 혼자 앓으셔야 합니다. 약방 일기의 기록이 남아서도 안 됩니다. 나를 원망하세요, 세자. 어린 시절부터 독에 대한 내성을 키워줬던 어머니 덕분에 그는 살아남을 수 있었고 살리고 싶은 마음이지요. 마실게요. 제발 울지 마세요. 그는 해강에게 국내 상황을 보고받고 고개를 들라. 이렇게 생겼구나. 과연 이 날을 기억할 것이다. 황송합니다, 전하. 10월 1일 또 만나는 건 위험하옵니다. 해강의 권력을 잡기 위한 바둑돌이 아닌 자신이 지켜야 할 백성으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정을 해치려 한 진짜 배우가 대비임을 정희균에게 알려줍니다. 대비께서 명한 일입니다. 내공을 빨리 모셔야겠다. 그리 전달해도 옳이다. 정희균을 살피거라. 그 시각 박계원은 해강을 키운 사람이 정희균임을 알게 되고 배우가 이태임을 의심합니다. 대빈마마를 조종하신 분이 전하십니까? 분위기가 심상치 않사옵니다. 사각께서 살아야 누명도 벗을 수 있사옵니다. 그러나 유정은 똥금이를 버리고 갈 수 없다며 궁에 남습니다. 똥금이가 실토하지 않는데요. 자칫하면 제가 무고죄를 덮어쓰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조원표는 자꾸만 사고를 치는 딸에게 스스로 책임지라 말하고 숙이께서 사사로이 하신 일이니 전 모릅니다. 내공을 죽이지 못하면 제가 죽어요. 살려주세요. 한 번만 제발 살려주세요. 열거라. 그때 대비가 찾아와 자신이 하는 일을 방해하지 말라며 압박하고 오의장들은 좌상의 사람들로 채워져 있어요. 그리고 병판이 박계원에 대해 경계하게 만들죠. 나는 좌상과 내공만 내치면 됩니다. 이태는 홀로 남은 유정을 걱정하며 그녀를 궁 밖으로 빼내려 하고 더 이상 내공을 궁궐에 홀로 들 수는 없다. 한편 이태는 공신들이 사라질 조정을 매울사림을 직접 찾아가고 주상전하! 그리고 유학수의 누명을 풀어주겠다 약조하며 조정에 들어와 뜻을 펼치라고 말합니다. 언젠가 사간 유학수를 복권할 것이다. 그 시각 김치원은 대비의 편에 서기로 입장을 굳히며 이제 삼사도 대비가 장악한 상황. 삼사 합결을 더는 논하지 말게. 한편 유정은 똥금이가 다치면 조연희의 마음도 불편할 거라며 풀어달라 요청하지만 가축보다 못한 종면에게 정이라니요. 똥금이가 곤욕 치르는 게 싫으면 내군께서 실토하세요. 결국 유정은 그녀를 구하기 위해 패서인이 될 각오를 하고 편전으로 향하려 하고
내 명부가 편전에 드는 것은 금기 중의 금기이니 그럴 수 없네. 자가! 동금이가 얼마나 버틸지 모른다 했지. 따르지 말게. 우전의 명이네. 내궁이 편전에서 뵙기를 청하옵니다. 내 명부가 편전에 드는 것은 금기 중에 금기이옵니다. 영민한 내궁이니 폐서인도 각오하고 왔을 터. 들라하라. 얼마나 중대한 일인지 궁금하구나. 소첩이 전하의 핏줄을 회임하였나이다. 전하의 아이를 가졌사옵니다, 대비마마. 회임이 틀림없사옵니다. 어의를 통해 유정의 회임을 확인한 대비는 그녀의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 내 시부에 있는 제 나인을 풀어주시옵소서. 내 유나아마. 그 시각 박계원은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발병부를 대비에게 넘긴 이태의 목적을 의심하고, 발병부는 병조의 권한이요. 그때 조원표가 나타나 발병부는 자신의 권한이라며 박계원을 경계합니다. 더는 의심살 행동하지 마십시오. 박계원은 그가 대비의 편에 섰음을 단박에 눈치챕니다. 대비 전에 서려는 것이요.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대감, 내궁 장하께서 회임하셨답니다. 감추셨어야지요. 사지로 끌려간 내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그녀의 모습이 다시 한번 마음에 든 박계원. 동금아. 많이 무서웠지? 무서웠어. 거짓 실토 할까봐. 아무 말도 안 했어. 이제 여기서 나가자. 잘라요. 단번엔 양반으로 안 태어나도 될 것 같소. 형님 새끼로 태어날라니. 그 시각 유정의 회임 소식과 함께 똥금이의 죽음을 들은 조연이는 죄책감을 느끼고, 똥금이가 죽었다고 합니다. 나 때문이 아니지요? 그렇죠. 한편 유정의 회임 소식으로 인해 공신들은 대비에게 청정을 거두고 원자를 기다리라고 하지만 물러가시오. 이에 명분을 잃은 그녀는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조성에 돈만 주면 뭐든 하는 인간 백정이 날렸다 했지. 당장 불러라. 절차 따윈 필요 없다. 내궁과 내궁을 추대하려는 자들을 모조리 척살하라. 한편 해강에 의해 전달된 이태의 뜻이 담긴 서찰을 받은 그녀. 뭘 그리 놀래나 자네답지 않게. 충성한다고 누가 알아주나. 왜 우리만 충성하나. 그의 말을 듣고 유정의 진면목을 떠올린 그녀는 유정을 위해 목숨 걸기로 결심합니다. 언제입니까? 오늘 밤이네. 그러면서 허상선이 제안하는 유정의 독살 시도를 하겠다고 받아들이는데, 뭘 됐나? 어쩌려고? 그 시각 박계원은 해강 뒤에 이태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대감의 짐작대로입니다. 말을 준비하거라. 내 전하를 뵈러 왔다. 의식조차 없는 전하를 어찌 뵈려 하십니까? 돌아가시지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온 박계원은 굴하지 않고 독대를 신청합니다. 독대를 청한다. 자신이 해왔던 모든 일은 성군을 만들기 위해서였다며 나름의 진심을 터놓고,
이태는 성군을 만들려 자신과 아버지를 압박했다는 그의 말에 기가 차고 어머니를 속이셨으니 배륜입니다. 박계원은 왕권 강화를 위해 대비를 앞세워 나라를 도탄에 빠뜨린 이태를 비난하죠. 빗줄이 준 권력을 되찾아야지 않겠느냐. 이태는 신하들에게 빼앗긴 권력을 되찾아올 것이라고 말하고 부디 황궁하십시오. 박계원은 그런 그를 붙잡으며 대비에 의해 어지럽혀진 궁을 바로잡으려 하고 내 궁은 어딨느냐? 최상궁은 유정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똥금이의 시신으로 둔갑해 그녀를 궁 밖으로 빼돌렸죠. 그 시각 대비는 살생부를 작성해 유정의 편의 선공신들을 모두 죽입니다. 대감마님께 전해달라 하였습니다. 이태를 만나느라 동료 공신을 만나지 못한 그 또한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뒤늦게 궁으로 향하지만 이미 공신들은 모두 끔찍한 최후를 맞은 다음이었죠. 역적을 의금부로 압송하라! 멈춰라! 의금부는 안 된다. 네 마마, 끌고 가라! 곧바로 이태는 공신들과 박계원의 소식에 대해 듣고 또 다른 소식이 있어옵니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회임. 하셨다지요. 회의만 몸으로 혼자 그 고초를 겪게 했습니다. 똥금이가 죽었습니다. 신첩을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대비 마마는 폭군입니다. 설사 불효라 해도 왕실을 위해 행하셔야 합니다. 하루빨리 대비 마마를 배위하소서. 대감은 이번 역모와 아무 관련 없사옵니다. 터무니없는 모함이옵니다. 죽이고 싶구나. 날 조롱하던 기세로 어디 한번 지켜봐라. 대비는 그날로 박계원과의 사이가 완전히 틀어졌죠. 왈자패들 따위에 궐을 내주다니. 이걸 보시죠. 그러다 병파는 이태가 일부러 흘린 목패를 보게 되고 설마 지방군이 궁궐 앞까지 왔다는 거냐? 전하를 독살하려 한 자를 찾아낼 것입니다. 대비마마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이는 모두 이태 자신이 벌인 판이기에 그녀의 말을 들으며 계속해서 심란해지고 대비는 박계원이 계속 마음에 걸려 그를 찾아오고 날 죽일 생각이었습니까? 적설하지 못함이 통탄스러울 뿐입니다. 마마를 끌어내릴 것입니다. 두 번은 역적이라 했지요. 역적이 되어볼까 합니다. 왕족을 시해하려다 내 사옥에 갇혔다는 걸 잊은 모양입니다. 경이 무얼 할 수 있죠? 신이 죽기 전에 마마를 배위시킬 것입니다. 한편 일이 자꾸 틀어지는 까닭에 대비는 그의 정체를 파고들게 되고 너의 도력이
떨어진 모양이구나. 염탐꾼이 온 걸 보니 대비전에서도 의심하는 모양이다. 그 소식을 들은 이태는 이제 자신의 사람을 더 이상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 피신시킵니다. 좌의정이 너에 대해 알고 있다. 너도 당장 떠나거라. 아버지, 나요. 일 끝나면 아버지가 나 버릴 줄 알았어. 하지만 그는 자신을 아껴주는 아버지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리라 다짐하죠. 대비 마마! 마마! 대비는 이태에 의해 관찰사가 움직였다는 것을 깨닫고, 어찌 그들이 궁궐앞까지 왔다는 것이냐? 조라께서 깨어나신 듯하옵니다. 해강이 절대 주상은 살아날 수 없다고 했어. 주상의 관례선 틀린 적이. 막아라. 해강아, 주상에 깨어날 수도 있느냐? 이미 저승길 초입입니다. 나를 속였느냐? 대비 마마께 아뢰옵니다. 주상 전하께서 깨어나셨습니다. 나를 속였구나. 오릅니다. 발병부 없이 사사로이 군대를 동원했으니 반역이로다. 그녀는 그 권한이 자신에게 있다며 반역이라며 분노합니다. 발병부는 병조의 관할이다. 대비께서 가져오라 하시니 명을 따르십. 네놈! 그리고 조원표는 못 이기는 척 그것을 내주는데, 그리고 목패를 전국 관찰사에 뿌려 궁으로 모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전하, 대비전에서 팔도의 군사를 동원했다 하옵니다. 하지만 그 목패는 이미 이태가 가짜 목패로 바꿔치기에 놓은 것이었죠. 군대를 동원하게 하라. 이태는 진짜 목패를 뿌려 군사를 모으고 당당히 환궁합니다. 전하께서 입성하셨다고 하옵니다. 주상이 어찌 입성을 했다는 것이냐? 그는 병판에게 출입을 금하라 지시하는데, 성문을 열어라! 주상 전하께서 환궁하셨다! 칼을 버려라. 전하의 명이시다. 병권을 꽉 쥔 조원표는 대비의 편이 아니었죠. 내관들은 모두 포박하고 궁인들은 전각을 떠나지 못하게 하라. 그러나 대비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내보이며 당당히 이태에게 대항하는데, 어마어마 어도를 밟고 계십니다. 나는 여전히 주상의 어미입니다. 유정 또한 궁으로 돌아와 수감된 자신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무사하셨군요. 살아있어주 정말 고맙네. 쉬어라. 어찌 여기 누워있는 것이냐? 집에 가자. 쉬어라. 하지만 해강은 이미 운명을 달리했죠. 집으로 가자. 이런 일은. 이태는 각종 악행을 저지른 허상선을 쫓고 있는데, 서고로 들어가는 걸 본 나인이 있습니다. 서고의 비밀 통로를 안다는 뜻이지요. 곧 주포할 것이니 돌아가 계십시오. 직접 가겠느냐? 10월이 저승길 노잣돈으로 보내려 하옵니다. 통로의 모든 출구를 막아라. 여보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나오십시오. 전하께서 풀어주라 명하셨습니다. 이제 이태는 조정을 자신의 세력으로 갖출 모든 준비를 끝마쳤고, 관직을 내릴 것이다.
역당의 이름을 경들이 적어라. 내 척결할 것이다. 데비가 군사를 모으려 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그녀의 편에 붙은 공신들을 날립니다. 어디까지 바라십니까? 데비전을 바쳐라. 이태는 자신이 데비를 치면 두려기에 박계원에게 일을 넘기고, 그러니 너희 공신들이 어마어마하게 배위하라. 전하의 뜻을 받들어 데비 마마를 회의하겠나이다! 내궁은 가짜잖아요. 최상장들까지 지켜준다 해도 그건 변치 않아요. 한편 유정은 이 모든 상황이 이태의 계략하에 흘러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최상장들이 위험해질 걸 어찌 알고. 이 배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전하께서 쓰러지시기 전에 보았습니다. 데비가 수렴청정을 하고 나라를 위태롭게 만드는 등 이 모든 일이 그의 뜻이었냐며 묻죠. 짠옥판이었습니까? 과인이 한 일입니다. 한 번은 치러야 할 일입니다.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전하께서 짠옥판에서 죽었습니다.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더 고심하셨어야 합니다. 왕도를 지키고 정도를 걸어서 상대할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한 짓을 잊었습니까? 공신들 뿐이라 여기십니까? 전하를 지키려던 선왕의 결단이 일문을 몰살시킨 겁니다. 이태는 그의 의도와 다른 결과 때문에 자책하고, 무고한 희생은 안타까우나 전하께서 자책하실 일은 아니옵니다. 따르지 못한다고 전하여라. 유정은 이태의 부름을 거절하고 편전의 움직임을 알아내라 지시합니다. 자전께서 자식에게 역심을 품을 리가 없다. 한편 이태는 데비가 아닌 데비에게 부역했던 이들부터 숙청하려 하는데, 권내 데비전을 앞세운 자들을 모두 잡아내라. 이에 불안한 유정은 그에게 직접 이유를 물어보지만, 다른 뜻이 있사옵니까? 불효를 행하여 정변의 명분을 줄 순 없습니다. 그러니 데뷔 일은 모두 박계원에게 일임했다고 말하죠. 오심이 마마의 폐위가 아닌 듯하오. 전하께서 명하셨다지요. 살고 싶으면 데뷔 마마를 시해하란 뜻입니다. 불가합니다. 그는 시해는 폐륜이라며 만약 그리될시 끝없는 역모와 반정 등을 치르게 될 것이라 말하죠. 만들 수 없소이다. 공신들이 저희가 살기 위해 할 것입니다. 그래야 유정과 뱃속 아이까지 모두 안전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스스로 폐위를 청하시지요. 이태가 폐위를 불허한 것은 그녀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것이라 말하고, 주상이 날 죽이라 명하면 행할 것입니까? 그는 데비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것이라며 거리를 두는 대답을 합니다. 데비시니 임금의 어머니시니 그리할 수 없습니다. 대감의 조선을 부수겠다고 말했지요.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피를 말리려 합니까? 그러자 데비는 궐 밖으로 무엇인가를 내보내려 하는데, 밖으로 통할 사람을 물색하여라. 내 궐 밖으로 보낼 것이 있다. 그 시각 이태는 조원표를 불러 박계원의 사람들을 처리할 계획을 세우는데, 오이도 총부를 개편해 병조의 군령을 따르게 할 것이다. 병판이 흡수해 좌상의 사람들을 모두 자결해주게 꼭 해내야 하네.
한편 박계원은 그들이 서로 견제하여 힘의 균형을 이루게 하라며 충원하고, 소신의 힘을 빼시는 것이라면 충분합니다. 공신들과 사림을 양립하는 것만이 최대 신뢰입니다. 그만 멈추십시오. 그러나 이태는 공신들도 원하는 것을 얻고서야 멈추지 않았냐며 거래 품목을 요구합니다. 그래야 과연이 멈출 것이다. 오위까지 지휘하는 겁니까? 끌려갈까?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각에만 있다 해서 걱정했는데 마음이 놓이는구려. 냉담했던 이태가 살갑게 다가오자 다시 두렵기 시작하고, 신첩의 아버지가 필요한 것이지요. 차라리 화를 내시고 혼을 내세요. 전하 무섭습니다. 송가옵니다. 물러가겠사옵니다. 인영왕후 시해의 진범을 찾겠다 나서는 사림과 맞닥뜨리고, 부디 간합하여 주옵소서. 자칫 왕후께서 자진했음이 밝혀질 수도 있사옵니다. 전하 내공 들었사옵니다. 유정은 고심하는 이태를 찾아와 그의 마음을 풀어줍니다. 관찰사가 최상장들을 보호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들이 고초를 겪을까 미리 당부해둔 것입니다. 또한 주변을 보호하기 위해 했다. 그의 노력을 인정하며 그녀 또한 마음을 풀죠. 과연히 보호해야지요. 사실 동금에게 인사를 핑계로 박계원과의 독대를 하려 했던 유정은, 전하께서 성군이 되리라 믿으십니까? 그는 견제를 견디지 못하는 군왕은 폭군의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전하를 성군으로 만들 것입니다. 내가 전하를 견제하려 합니다. 그 후 유정은 사림의 거두를 불러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내가 논어를 읽자 책을 뺏고 금하셨지요. 내게 중용을 주며 말하셨습니다. 깨우침에 어찌 남녀의 구별이 있겠느냐. 정하. 이 왁수의 여식을 대감이 입궐시켰습니까? 박계원은 그녀의 행보가 위험하다며 이를 말리지만, 전하의 뜻만 따르는 조정이 되면 누가 전하를 막겠습니까? 유정은 이태의 뜻만 따르는 조정이 되어감을 염려해 버린 일이라 말하죠. 경관은 다른 신하가 될 것입니다. 유학수를 복권하려고 합니다. 그는 사림이 시해범 잡는 것을 양보한 것이 유정의 뜻인 줄 꿈에도 모르고 있었고, 이리 쉽게 물러날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도 복권해달라 부탁합니다. 사림은 저를 반기고 도울 것입니다. 내공을 복권하려면 좌상의 진려가 아님을 밝혀야 합니다. 신첩이 설득할 것이옵니다. 그러자 이태는 박계원을 척살한 후에 뭐든 해주겠다며 그녀를 설득하죠. 그러자 유정은 뭔가 다른 뜻을 펼칠 것임을 암시합니다. 군부 통합을 빌미로 박계원을 핍박하고, 엄벌에 처하라는 전하의 명이 있었소이다. 당장 포박해서 끌고 가라. 평판. 공무 중이니라 거행하라! 상황이 이쯤 되자 그는 더 이상 지체하지 못할 것이란 걸 알고 유정과 손을 잡습니다. 오직 신 하나만으로 끝낼 수 있으십니까? 하면 신이 내궁의 신분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인양왕후 시해범으로 처형당한 사간 유학수의 신원을 유노한다. 승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그러자 복권할 이가 또 있다며 박계원이 나서는데, 그 여식이 살아있어오니 복권하시길 청하옵니다. 세자빈이 살아있다니요. 폐빈이 되어 화재로 죽지 않았습니까? 당시 화재 사고가 고의였음을 증명할 수 있어옵니다. 내궁의 신분을 알려 차명이라도 시킬 참이냐. 자신도 위험해짐을 모를 리 없다. 살아있사옵니다, 전하. 세상과 왕실을 속이고 입궐을 하였나이다. 신분을 속여 입궐을 했다면 이는 참수형입니다. 대제약도 잘 아시는 분이요.
내궁 자가십니다. 저승! 진정 내궁을 죽이려 함이구나. 과인이 묵인한 일이다. 내궁은 죄가 없다. 내궁이 유씨란 말이옵니까? 신이 겁박을 하였나이다. 겁박을 하여 입궐을 하였으며 전하께서 묵인을 하셨나이다. 그리고 박계원도 이에 동조하며 그녀를 보호하죠. 무슨 속셈이냐? 자명이라도 시킬 생각이었느냐? 생각해보시지요. 하지만 그에 대한 원한이 극에 달한 이태는 그저 그를 제거하려고만 하는데, 좌의정 박계원을 의금부에 하옥하라. 그러다 이 사건의 배후에 유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내공의 뜻이옵니다. 좌상이 또 내공을 협박한 겁니까? 신첩입니다. 좌상과 한 일이옵니다. 그녀는 평생 왕권에 집착하며 사화와 옥사를 되풀이하는 고통 속에 그를 둘 수 없다고 말하고, 그 고통 속에 전하를 둘 수 없습니다. 저기에 되겠다는 겁니까? 끝이 보이는 이때. 끝은 없사옵니다. 그래서 시작했사옵니다. 아니요, 멈춰야 합니다. 내국이 적이 되면 과인은 그대를 제거해야 합니다. 이태는 자신이 하는 모든 것들은 유정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고백하고, 허무하게 지엄이를 잃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이에 유정은 그 길을 가되 자신을 위해서는 가지 말라고 하죠. 전하가 아닌 신첩을 위해서는 가지 마십시오. 대비는 이 사실을 듣고 놀라는 한편 박계원의 안위가 더 걱정되는데, 그게 사실이면 좌상의 죄가 너무 크지 않느냐? 어찌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셨습니까? 살인과 공신 모두 전하께 끌려다닐 것이 자명해서요. 후회하실 겁니다. 의금부까지 정중히 모셔라. 예, 대하. 그 시각 이태는 정희균에게 자신의 고심을 털어놓고, 전하께서 가시는 길은 그곳이 어디든 옳은 길이옵니다. 과인보단 늘 강하구나. 그는 선왕이 면천하고 인정했던 인물이자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인물이었죠. 전하를 제게 부탁하셨습니다. 전하까지 비참하게 보낼 수는 없사옵니다. 삼사를 부르라. 내 부친은 사간 유학수요. 나는 그분의 여식입니다. 한편 박계원과의 약조를 지키기 위해 유정도 살림을 불러 그들의 힘을 규합하고 있었고, 이번 일에 한해선 공신들과 뜻을 함께해 주십시오. 그의 죄를 감면하겠다 약조하였습니다. 이후 조정에서는 이태가 그린 판과 다르게 공신들과 사람이 한편이 되어 내궁을 보호하고, 내궁의 죄를 물으려면 전하의 책임부터 물으시죠. 어찌할까? 과인이 과인을 처벌할까? 전하, 그런 망극한 말씀 거둬주십시오. 결국 이태는 그에게 모든 죄를 돌리려 하고, 좌의정 박계원에게 그 죄를 물을 것이다. 이에 공신들은 병판을 중심으로 다시 뭉칩니다. 한편 이태가 대비의 최측근인 한상궁을 벌하려 하고, 한상궁을 금부에 넘겨 치조하라는 어명을 받자옵니다. 끌고 와라. 주상은 내 사람들을 몰살시키려는 모양이구나. 그녀는 직접 석고대죄를 하며 협박을 합니다. 소자가 불효를 저질렀다면 차라리 매를 뜨십시오. 주상께서는 어미를 버리고 위엄을 세우세요. 그만하시옵소서. 참으로 추하십니다. 그러자 대비는 불효를 빌미로 다시금 그를 협박하죠. 불효는 반정이 명분이기에 이태는 한 발 물러나고 대비는 운양행궁행을 얻어냅니다. 그리하겠사옵니다. 상황이 이태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유정은 그를 찾아와 자신은 적이 아니라고 합니다. 헌데 왜 그러는 것이오? 전하를 잃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고원을 하는 신하로 살려 합니다. 받아주셔야 합니다. 대비마마께서 오늘 출발한다 하시옵니다. 그가 대비의 시의 계획에 대해서 말하자, 가장 쉬운 길이옵니다. 그 길을 가시면 옳사옵니다.
전하는 옳은 길을 가시옵소서. 그만두거라. 대비의 처분은 신중해야 한다며 그만두라 명하지만 이태에 대한 과잉 충성으로 그는 독단적인 행동을 벌입니다. 대비 마마시다. 고통 없이 보내드려야 한다. 마마께서 원양 행궁으로 떠나셨다. 박계원 또한 대비의 행궁행을 듣고 탈옥을 결심하고 전각에서 나오지 않으려 불까지 지르신 분이다. 가장 안전한 궁궐에서 나갔다 하면 내 지금 나가야겠다. 무엇이냐? 대비 마마께서 전하께 남긴 서찰이옵니다. 이태 역시 대비의 서신을 받고 그녀의 의도를 알게 되죠. 친필로 적은 벽보가 조선 팔도에 붙을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값으로 이태와 박계원의 조선이 반정과 숙청의 피바람으로 무너지길 바랐죠. 어미를 죽인 자식이 되어 부디 내가 준 지옥에서 살아보세요. 정상전은 어디 있느냐? 어제부터 입고를 하지 않았사옵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 있다는 것이냐? 날 죽이러 온 겁니까? 내가 죽어주면 됩니까? 마마의 모든 죄는 나로 인해서입니다. 살아주세요. 그가 대비에게 절절한 부탁을 하는 그 순간 그는 대비에게 부디 살아달라며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그렇게 박계원의 삶은 저물어갔습니다. 죽다니 이렇게 쉽게 말이냐? 전하, 소신이 잠시 궁궐을 떠나야 하옵니다. 오의장이 저를 보았습니다. 이제 이태는 정말로 홀로 남게 되었고 당분간 전하를 모시기 어려울 것이옵니다. 당분간이 아니지 않느냐? 지금 거리에 숨어 있겠나이다. 너마저 없으면 과인은 누굴 믿느냐? 내궁뿐이시옵니다. 과인이 이겼다. 참으로 초라하구나. 모든 죽음은 초라합니다. 이태는 자신의 승리를 선언하지만 그의 표정은 어둡기만 하고 과인이 잘할 것이라 여기느냐? 이제 모든 통치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다 감당해야 함을 느끼고 있었죠. 원망해야 할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박계원의 죽음으로 지리에 빠진 대비를 찾아간 이태는 그녀를 폐위시키겠다 말하고 대비 마마를 폐위시킬 것입니다. 그러니 함께 가시지요. 그 지옥으로. 죽이세요. 제발. 독을 삼켜도 살릴 것이옵니다. 살아가십시오. 이 궁궐에서 홀로 백수를 누리시지요. 그녀는 박계원의 유언 때문에 죽을 수도 없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유정은 원자를 출산하고 내가 네 앞이다. 왕관의 무게를 감당하며 고심하던 이태는 너는 복군과 다를 것이라 자신할 수 있느냐?
잠시 귀향을 다녀와야겠네. 반전공신들을 정리하는 수순을 밟으며 복수의 마침표를 찍습니다. 어쩌겠나. 이 일을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지. 내금이는 무얼 하느냐? 내금이장은 왜 가만히 넘기냐? 병판 또한 공신님을 과연이 어찌 있겠는가. 아버지. 조숙이는 여러 풍파를 겪으며 철이 들었고. 숙이, 좀 멀리 다녀오려 합니다. 어쩌자고 예까지 나오셨습니까? 전하께서 유노하셨어요. 그녀는 힘을 키워 아버지와 오라버니를 지킬 것이라고 말하고. 이젠 제가 지켜드릴게요. 그렇게 이태의 조선에 큰 분란의 씨앗을 남겨놓을 것임을 암시합니다. 내 머리 위에 시퍼런 칼날입니다. 겨누는 칼이 있어야 어좌의 무게를 안다했습니다. 평생 전하의 안식처가. 그렇게 대망의 중전 책봉례가 행해집니다. 그러니 함께 가야겠지요. 나의 정인이자 나의 정적이요. 그렇게 드라마 붉은 단심은 막을 내립니다. 2022년 5월 방영한 KBS 드라마 붉은 단심은 반정 이후 허수아비 왕이 된 선종의 아들 이태가 칼을 갈고 즉위하면서 시작되는 정치 로맨스 사극 드라마입니다. 우리에겐 내일도 칸타빌레 등을 집필한 것으로 유명한 박필주 작가가 이 드라마의 극본을 맡았는데요. 게다가 이준, 강한나, 장혁, 화성태 등 배우들의 시선을 뗄 수 없는 연기가 시청자들을 사로잡았죠. 드라마 붉은 단심은 장소와 화면 배치를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적재적소에 활용한 기막힌 연출과 정치 스릴러와 로맨스를 적절히 섞은 스토리 전개로 많은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았습니다. 저 또한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이야기 구성과 배우들의 피말리는 연기 그리고 눈부신 연출 3박자에 사로잡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 드라마를 보게 되어 소개해드리고 싶어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 작품은 특히 이태와 유정, 박계원과 데뷔의 관계가 입체적으로 변하면서 정치 로맨스란 게 이런 거구나 라고 시청자들에게 제대로 각인시켜주었는데요. 로맨스와 정치 스릴러를 이런 식으로 엮을 수 있다는 창의력에 그야말로 감탄 또 감탄이었죠. 드라마 한 회 한 회가 잘 만든 영화 한 편을 보는 듯한 느낌으로 계속해서 시청을 이어나갔는데요. 붉게 물드는 것이 마음인가 칼날인가, 살아남기 위해 사랑하는 여자를 내쳐야 하는 왕 이태와 살아남기 위해 중전이 되어야 하는 유정, 정적이 된 그들이 서로의 목에 칼을 겨누며 펼쳐지는 핏빛 정치 로맨스. 저는 또 다른 좋은 작품 소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